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皆さん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통역 중국어 통역 되는 거죠? 네, 중국어 통역 괜찮습니다. 예, 저는 이재근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읽고요. 私は 이재근と 한국어로 예, 言います. 근데 한자로는 이제 뭐 따로 읽고 또 일본말도 이렇게 읽겠죠? 뭐 漢字は 皆さんも ご存知の 通りですね. 예. 하여튼 이제 저는 이재근이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지금 가르치는 이제 역사학 교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私は 한국의 신학교에 역사학을 教えています. 지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강의가 막네 개씩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去年 まではですね、 この 大会で もう 本当に 講義가 뭐 4回 とか ですね、 非常に 多く あった ということを 聞い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한 번에 강의가 네 개가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데 제일 싫었던 게 뭐냐? 그게 강의로 이렇게 나왔어요. 네, そのように多くの講義があったんですけども 一番最後に フィードバックで 感想を 述べるときに この大会で一番嫌だったのは何かと言ったら 講義だったということが 言われたそうです.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 대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지겨워하는 강의를 다 없애고 하나로 딱 줄이기로 했답니다. なのでこの大会ではですね 皆さんが嫌がる講義をあえて抜いてですね 1時間だけ 持つことにしました. 그래서 저는 아주 지금 두렵습니다. 나ので私は今非常に恐れています. 여러분 모두를 잠재울까봐. 皆さんを寝かせ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 근데 이제 잠자지 말라고 여러분 기지개도 하고 그다음 체조도 했으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寝ないようにですね、背筋も伸ばして体操しましたので、多分大丈夫だと思います. 자, 저한테 이제 넉넉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더 재밌고 즐거울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本当にですね、皆さんがもう楽しめるような、そういった時間としてこの講義を持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今日ですね、この時間ちょっと質問があります. 아마 이제 한중일에 계시는 아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일종의 의문이나 질문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多分ですね、 この日中間のそれぞれに住んでいるキリスト者たちは共通した疑問を持っ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소위 한자 문화와 중국 문화로 오랫동안 통일이 돼 있었는데 この3つの国はお互いにですね、漢字という共通した文化を持っているのにかかわらず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 유산을 공유하면서 서로 교류를 해왔는데 またたくさんの歴史的な遺産、そして交流を持ってですね、そういった文化を共有しているのに。 그런데 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는 기독교 수용의 결과가 그렇게 다를까? なぜキリスト教を受容した後には、そのようにそれぞれの結果が違ってきてしまったの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죠? 皆さん、日本の先生たちが説教の内容を皆さんにお伝えしましたね。 한국에는 가면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만명 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韓国に行ったらですね、クリスチャンが多くて教会もたくさんあって、そして1万名を超えるような巨大な教会もあるのに。 왜 일본은 그보다 훨씬 역사가 긴데도 0.5%가 아직도 안 되느냐? なぜ日本ではキリスト教の歴史がこんなにも長いのに0.5%にしかならないのか。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中国でも似たような話が言えます。 중국은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뜨겁게 성장하는 그런 나라로 유명하지만 中国はですね、今では今でこそ熱く成長している状況ですけども 개방 이전에 중국의 그런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번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解放前はですね、そういった歴史は見たことがありません。 왜 그러냐는 거죠. なぜ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 왜 그럴까요? なぜでしょうか?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神の心 Will of God. ですね。はい、神の御心です。 그냥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답하고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私たちが信仰的にまた聖書的に答えを言うならば、そのように答えることはできます。 이것이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고 そこにはもちろん特別な神の御心があるんですね。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神のご計画があったと言えます。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심오한 뜻이 있을 거예요. 私たちのわからない本当に奥深いそういったご計画があるんですね。 그거는 이제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용한 거 받아들이는 내용인 거고 ただそれは私たちが信仰的に受け 내용であって 아마도 학자들이나 역사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지난 100년 내내 했겠죠. 그죠? しかし学者や歴史家たちはそれに対する疑問をですね、もう100年ぐらいですね、続けて持ってい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まず私たちは神がそのようになさったんだというその御心を前提にして、우리가인간적으로또는이제합리적으로이해할수있는내용을한번얘기를해보겠습니다。かつ私たちが人間的に合理的に理解できるような追求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자여기서이제키워드가있어요。ここでキーワードが一つあります。그러니까제대답의일종의핵심입니다。これがこの答えの中核ですね。기본적으로두가지키워드가있는데기본적인두つの키워드가있습니다하나가후발주자라는겁니다一つ目が後発走者ということです한국이선교가굉장히늦었어요일본과중국에비해서한국はですね日本と中国に比べて宣教の歴史が非常に短いんですね그게굉장히중요한비결입니다しかしそれが非常に重要な秘訣です우리가배울것을배우고私たちは学ぶべきものは学び버려야할것을버린역사가있어요捨てるべきものは捨てるべき歴史があります좋은것은배우고良いものは学んで좋지않은것은버렸다고할수있어요良くないものは捨てたということができるんです그게이제복합적으로나타나게되는데それがですね複合的に現れるんですけども그래서이제여기서이제여러분갖고계신페이지를보시면책을보시면ここで皆さん持っていらっしゃるこのパンフレットの内容を見てください한국어로는이제30 31페이지에나오고요韓国語は30ページ32ページに出てますね일본어로는34에서이제나오고日本語は34ページから中国語는38페이지에나옵니다中国語では38ページからです자여기있는내용을좀참고하시면서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ここにある内容をですね参照して進めていきます그래서두가지키워드는후발주자라는키워드하고이제학습효과라는키워드입니다2つのキーワード、まず1つ目は後発走者、そして2つ目のキーワードは学習効果というキーワードです。그래서이제한국이왜그렇게빨리기독교가성장했는가라는그이유를들때なぜ韓国教会がこれほどまでに成長したかというその質問を持ってですね。그러니까중국과일본의선교역사를본보기로삼아서시행착오를최소화했다는것이굉장히중요한내용입니다日本とその中国をこう見本にして試行錯誤を経てい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그러면서그런모든과정에서사실상한국의기독교가이렇게성장하게된그모든계기와배경에는중국과일본기독교가있었습니다なので事実韓国教会が成長したその契機また背景には日本と中国との関わりがあったんです그래서여기서이제보여주고하는결론적으로얘기하고자싶은교훈은무엇이냐면結論的にどんな教訓が言えるかと言いますと한국인들은우리의교회가그렇게번성하고성공한것에대해서우리가교만할수없습니다한국교회가自らが成長したということに対して傲慢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んだということです왜냐하면이미일본과중국에서수많은기독교인들과선교사들이경험한것을토대로우리가그것을배우고일어선거기때문에なぜかというと中国と日本でなされたすでにあったそのキリスト教的な土台を摂取してそれを用いて成長したからなんですね그리고혹시나여러분가운데중국과일본인들가운데서한국기독교에대해서부러워하거나또는이제일종의열등감같은것들을느끼는사람들이있다면もしかしたら皆さんの中でですね韓国教会に対するある種の羨ましい思いそしてまたは劣等感みたいなものがあるのだとすれば전혀그럴필요가없습니다絶対にですねそういった思いはしなくても大丈夫왜냐면한국기독교는여러분들을통해서이루어진유산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なぜなら韓国教会は皆さんを通して成立した文化だからです그러므로우리가We will be together 될수가있는것이죠それがですね今回ここで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자이제시작하겠습니다それでは始めます자중국에제일먼저개신교우리가지금은이제프로테스탄트개신교만얘기를하겠습니다특히이시간은프로테스탄트에대해이야기를합니다자중국에가장먼저들어온개신교선교사는1807년에로버트모리슨이라는선교사가들어왔어요먼저중국에가장먼저들어온프로테스탄트선교사는로버트모리슨이라는선교사가있습니다들어보셨나요여러분혹시기억나는것이있나요여러분들이중국에서쓰는성경책이있죠여러분중국에서쓰는성경책이있습니다그성경책에여러버전이있죠その聖書はいろいろなバージョンがあります그중에하나가모리슨역이란게있습니다その一つの中にモリソン役という聖書があります그러니까여러분가운데온최초의개신교선교사가이제모리슨입니다なので中国でのこの一番最初の宣教師がロバート・モリソンですね자이게1807년얘기예요これが1807年の話です자일본의기독교인들이처음개신교인들이처음들어온건언제냐1859년입니다자일본日本がですね初めてプロテスタントの宣教師を受け入れたのはいつだったかというと1859年です당시1859년에7명정도가이제차례차례로들어오게되는데その当時1859年に全7名の宣教師が順番にですね入っていくんですけど그분들이거의다이제미국사람들이었습니다ほとんどがアメリカ人でした그러니까존리긴스는이제개혁교회목사고
존 리긴스와 성공의 목사고요. 존 리긴스 선생님과 세공회의 선생님 되셨네. 그 이외 여러 교파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その後に 여러 교파의 선생님들이 入ってこられました. 근데 한국에는 언제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처음 들어오느냐? じゃあ韓国にはいつ初めにプロテスタント宣教師が入ってきたのか。1884년이죠. 1884년ですね。그이제의사였는데医者でした。호레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1884년에 들어오고요. 호레스 알렌 선교사가 1884년에 入ってきました。이 사람은 이제 의사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처음 들어온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이제 두 명이 들어옵니다. この알렌 선교사は医者として入ってきたため、正式な牧師としてではなかったんですね。で、次に牧師として入ってこられたのが次のお二方です。じゃ、韓国분들은아마아주익숙한이름일거예요。韓国の方にとっては非常にこう聞き慣れた名前だと思います。언더우드라는사람이이제목사로전장로교목사로들어오고안다우드선교사가장로회의장로파의선교사로して入ってくれました。아펜젤라라는사람이이제감리교목사로들어옵니다。아펜젤라선교사는메소지스트파의선교사로して入ってきました。자이통계를보면기본적으로한국은중국보다80년이늦었죠。こういうふうに見るとですね、韓国は中国の選挙よりも80年も立ち遅れてますね。일본보다는30년이저희가늦었습니다。日本よりは30年遅れています。엄청나게많으니까최소한두세대삼세대중국과중국의경우는거의삼세세대정도라고할수있고일본은거의두세대정도이만큼차이가나죠그런데중국と比べれば大体3세대ぐらいの差がありますし日本と比べたら大体2세대ぐらいの差があるんです근데선교를시작하고한이제한국에서선교가시작된지한10년20년정도가지난이후에선교사들이런얘기를합니다そして韓国に入ってきて宣教が始まってですね10年20年経った時に宣教師たちがこのように言いました아마이런현재의성장속도로간다면한국은아마도필리핀에이어서아시아에서두번째로기독교국가가될가능성이높다이렇게얘기를합니다もし韓国がこのまま急速度で福音が述べ伝えられていくならばフィリピンに次いで世界で一番のキリスト教大国になるだろうと자필리핀은여러분들이잘아시죠필리핀은여러분よくご存知ですね필리핀은이제아시아에서거의유일하게기독교가주류인나라입니다필리핀은아시아でほぼ唯一キリスト教が主流である国家물론개신교는아니고천주교가주류인나라죠もちろんプロテスタントじゃなくてカトリックですね근데그나라는아주오래전부터이제스페인이세계를점령을할때그때침공을당하면서강제개종이됐었죠そこはですね、昔にスペインによって占領されて、ほぼ強制的に改修させられた国です。그래서필리핀의경우는오히려아시아의다른나라보다는오히려이제남아메리카와거의비슷한경우라고생각할수있어요なのでフィリピンの場合は他のアジアとは違って、スペインとかによって占領された南アメリカと同じような状況であったと言えます그러니까남미에있는대부분의사람들이이제소속상이제천주교신자인것처럼それで南アメリカの方々が、なんでしょうかそのカトリックであるようにですね。フィリピンと거의이제그런케이스라고할수있는거죠。フィリピンも同じような状況でこうカトリック教になったという。그런점에서필리핀의케이스는경우는동아시아에있는한중일과는좀다른케이스라고할수있어요。なのでフィリピンはですねこの東アジアの国々とはちょっと違うと言えます。어쨌든아시아전체에서고전하고있던선교사들에게힘들게선교가너무힘들었던선교사들에게なのでアジアでの宣教がとても辛い思いをしていた宣教師たちにとって한국에서의선교의성공은굉장히이제기쁘고고무적인소식이었던거죠そのような苦戦をしていた方々にとって韓国での宣教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な成功を収めるものとなったんです자그럼왜한국교회는처음부터이렇게열정적으로기독교를수용을했을까ではなぜ韓国は初めからこういうふうに情熱的に熱く福音を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たんでしょうか。あま、これを学者たちが지난100년동안굉장히많이연구를해왔는데요。実はですね、多くの学者がこの100年間ずっとそれについて研究してきたんです。학자들마다다양한이유들을들었습니다。学者ごとに多様な意見を出してきました。한두가지를든사람도있고、一つ二つの原因を挙げる人もいれば、세네가지이상을든사람들이있어요。またはですね、三つ四つの原因を挙げる人もいます。で、그런것들을다종합해서한8가지정도로제가지금정리를했습니다そういうことを全部総合まとめてですね私は8つのこと8個のことを原因として挙げます근데이과정에서설명하는과정에서여러분들과중국과일본의기독교에대한얘기도나옵니다この原因についてお話をするときに皆さんの韓国日本と中国についてのお話も出てきます비교를해야지그림이명확하게보이기때문인거죠比較をしてこそその絵がですねはっきりと見えてきますね자첫번째이유를설명하겠습니다じゃあ一つ目の理由を挙げます이게안넘어가죠나와야되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갖고 있는 그 이제 유인물을 좀 보십시오. 예, 1つ目 1이지요. 보란 ください. 자, 읽겠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절체절명에 처한 상황이란 것 때문에 기독교를 대안으로 수용한 사람이 많았다. 국의 운명이 절대절명에 힘시ている ということの故に 기독교를 대안として 수용한 사람이 많았다. 자, 기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잘 되거나 평안하거나 뭔가 이렇게 부유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우리たちが 유타카나 크라시를 시다리, または 평안한 나카데 성장する ものでは ありません.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皆さんの 개인적인 신앙을 振り返ってみて くださ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되고 부유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皆さんが 유타카데 何もかも 음악이って 本当に 인생의 성공을 収めている そういった時に 신앙을 持ったのではないと思います. 인간은 가장 힘들 때 자기에게 의존할 수 있는 절대자를 찾게 되죠. 오소라쿠 가장 힘들 때 자신 이외의 절대자에 의존する 마음을 갖고 신앙을 갖다 사람이 대부분だと思います. 사회나 국가나 민족 단위에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이ても 국가에이ても 동일하게 適用できるんです. 말하자면 나라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할 수 있겠죠. その国が 굉장히 大きな 苦しみを 경험する 때에 その 복음이 よく 伝えられる というふうに 言えます. 자, 19세기 후반의 한국의 상황이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한국의 상황이 마사니 소위 상황이었다는. 자, 한국은 1876년에 처음으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을 일본과 맺습니다. 한국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조약을 일본과 맺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한국이 외교권이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한국은 외교권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독립국가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늘 생각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이つもいつも 考えなきゃ. 한국이 외국과 맺는 조약은 항상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국과 뭔가 조약을 맺으려면은 이つも 중국의 承認을 得なければなかったんですね.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해외와 외국의 그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 오직 중국에만 의존하고 하는 쇠국 정책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의 세력을 ですね 排除するために 중국との 관계를 維持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 鎖国 体制が ずっと長い間続けられてきました. 근데 1876년에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과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その時にですね 1876년에 初めて 한국이 독자で 일본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맺어온 지난 2000년간의 관계를 깨는 일종의 이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これはですね 2000년来の 主の国 주국である 중국との 관계를 初めて 立った、そういった出来事でありました. 우리가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우리도 해외에 나가서 세계에 나가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함께 경쟁하겠다라는 이제 표현이었습니다. 私たちももうこれ以上孤立するのではなくて私たちも世界に出て行って世界と対等に渡り合うという意識を持った条約ですね. 근데 문제는 한국이란 나라가 원래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하죠. しかし問題は韓国という国がそこまで強くない国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독립적으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려면 그만큼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죠. 他の国々と渡り合うために条約を結ぶためにはそれなりのですね国力と軍事力と経済力そういったものが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근데 그게 안 되니까 1876년 이후에 개방을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한국은 수많은 강대국들에게 일종의 눈치를 보고 이제 일종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거죠. 나로데 코노 조약을 맺음으로써 무시로 ですね 해방されてからは 他の 強国 列強 の国々によって占領されてまた植民地にされるというそういった時代を経験しました. 그 점에서 사실상 한국은 해외 개방을 함으로써 강해지기 위해서 이제 개방을 한 거였는데 사실상은 本当はですね 한국은 自分の国を強めるために解放して海外との関わりを持ったんですけども 실제로 일대 1876년부터 시작해서 1910년에 일본에게 합병되기 전까지 사실상 우리는 다른 나라에게 이제 거의 이제 먹히는 운명이 이제 되는 거죠. 1876년から 1910년 일본이 占領される その時までですね 事実上 한국은 他の国々に 食べられる 餌食とされる そういった 운명을 辿ることになるんです. 이때 일어나는 한 3, 40년 정도의 역사
この40年ぐらいの歴史の中で、사실한국역사에서가장암울한때였다고할수있습니다。事実、韓国の歴史の中では一番ですね、まあ暗闇の暗い時期だったんです。우리는강해지기를원했고、私たちは強くなることを望んでいました。부유해지기를원했고、そして豊かになることを望んでいました。독립국가가되기를원했지만、独立国家となることを望んでいたんですけども、이모든것에실패하는시기、それらのすべてに失敗してしまった時期。이것이이제한국의가장어두운시기였다고할수있습니다。それが韓国において一番暗黒の時代であったんです。그러면서사실상한국이사람들의마음이아주어두웠고가난해졌다고얘기할수있습니다。それでですね、そのために国の人々民たちは心が非常に暗くなっていってしまったと言えます。그래서1876년에강화도조약을맺고난이후에、この1876년に강화도조약を結んで後に、한국이두번째로이제조약을맺게되는외국나라가있었습니다。韓国が2回目に条約を結んだ外国の国があります。그나라가미국이었어요。それがアメリカですね。그래서1882년에、1882년に처음으로이제미국과서양나라중에미국과조약을맺습니다。西洋の国々の中でアメリカと初めて条約を結びました。근데그조약의내용가운데서미국에서호혜를베풀어서이제이나라에게가르칠선생과의사를파견한다라는내용이있습니다。この条約でですね、アメリカが韓国に対して、まあ、好意、その特権というか待遇ですね、待遇を与えることの、与えることとして、その教育を施す人たちを送るという内容が盛り込まれていました。じゃあ、그때말한그가르치는선생과의사가뭘의미할까요？その教える先生と医者というのは誰を意味しますか？그들이이제선교사가되는거죠。そうですね、宣教師ですね。자、그렇게해서한국에처음들어온사람이아까얘기했던알렌같은사람이었고요。こういった時に韓国に来た方々がこのアレンという宣教師に対して。그다음에들어왔던이제목사선교사들이와서학교와이제교회를세웁니다。でその後にまた牧師、宣教師、そして医者が来てですね、学校や教会を建ててきました。근데이점에서굉장히이제특이했던것중에하나는、その中で非常にま特異だったものは何かというと、선교사들이중국과일본과는달리。宣教師は中国と日本とは違って、크게환영을받았다는사실이에요。非常に歓迎されたんですね。왜냐면가장암울하고어두운상황속에서、なぜなら一番抑圧されて辛い時期に、특히이제일본과러시아중국세나라가당시에한국을이제차지하려고굉장히강력하게싸우고있었는데、その時は特にですね、日本と中国とロシアですか、この3つの国が非常に強烈に戦っていたんですけども、이적대적인세나라로부터우리를보호하고우리를도와줄사람이다라는생각을하게된겁니다。そのような強大な敵たちから私たちを守ってくださる方々なんだというふうに考えたんです。그래서그점에서한국은처음부터선교사들을외국선교사를외국제국주의앞잡이로보지않았던특징이있습니다。なので韓国の方々ですね、そういった宣教師たちを外国の帝国主義者たちだというふうに見る見方をしなかったんですね。자、이포인트가굉장히중요한포인트라는거여러분기억하셔야돼요。このポイントは非常に重要なポイントだというふうに皆さん考えてください。비교가되십니까？比較ができるでしょうか？중국의경우를한번생각해보세요。中国の場合を考えてみましょう。중국에복음을전해준사람들은누구죠？중국군이생아복음을전해준사람들은누구죠？어느나라사람이었습니까？どの国の人々ですか？영국사람들이었고、イギリスの人でした。미국사람들이었고、アメリカ人でした。프랑스사람들이었고、フランス。독일사람들이었죠？ドイツ人でした。그사람들은여러분에게어떤존재였습니까？皆さんたちにとってどのような存在でしたか？제국주의자였죠。帝国主義者たちだったんです。맞습니까？そうですね。한국은그런케이스가아니었다는것이중요합니다。韓国はそういったケースではなかった。일본의경우는조금다르다고할수있습니다。日本の場合はちょっと違うですね。일본을개항시킨것은이제미국이고、日本を開国させたのはアメリカでした。기본적으로어느정도선교가이제조금처음에는금지를하다가이후에허용되기는했지만、最初は少し禁止されて、その後はまあ自由になったんですけども。중국만큼그렇게제국주의와기독교선교사의이제그동일화가이렇게강한건아니었을거예요。中国ほどですね、その帝国主義のあの力勢力は影響を受けなかったんです。で、일본은굉장히중요한특징이있었습니다。でもですね、日本には非常に重要な特徴がありました。일본은해외세력을끌어들이는과정에서정부가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죠。日本はですね、その海外の勢力を海外のものを受け入れるときに政府が重要な役割を果たすんですね。明治維新以来로정부가힘을가지고、明治維新を通して政府が力を得ていて。서양의문명을아주선택적으로수용을합니다。西洋の文化を非常に選択的に受容していくんです。
그래서 그들이 썼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있었죠. 이름이 있었죠. 카레라가 その 사이타쿠시타 중요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걸 화혼양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それを 화혼요사이と 言います. 맞습니까? そうですね. 화가 뭐죠?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혼, 일본의 정신. 화혼, 화는 일본의 혼은 타마시ですね. 일본의 思い, 타마시. 양, 서양의 재물. 네, 요사이, 서양의 才能, そういった技術. 그걸 다른 말로 동도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それをですね, 違う 言葉で 言うと, 동도석이. 도도세기. 예. 예, 동쪽에 쉽게 말하면 동쪽의 도와 서쪽의 기술을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도도세기, 히가시노 미치, 니시노 우츠와도 가이테 도도세기という 同じ 의미의 言葉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혼양제하고 동도세기는 거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화혼요사이와 도도세기というのは 同じ 의미ですね. 자, 그런 점에서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수용했던 한국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던 일본과 중국과는 처음부터 출발이 달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最初から宣教師たちに対して好意を持って非常に歓迎した韓国と、そうではなかった他の国とはですね、最初から出発点が違かったんです。 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수용되고 난 이후에 そのようにしてキリスト教が受容されて後に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쭉 보시면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では 1980 일본과 청일 전쟁 예, 1894년 예, 청일 전쟁, 일청 전쟁. 예. 1894년 ですね. 니 니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을미 사변 1895년 얘기죠. 네, 1895년 니 이츠비 사건. 일본 사무라이 낭인들이 이제 조선의 왕비를 이제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일본의 ですね, 사무라이たちが その 한국의 빈시, 빈희 ですか? 빈희という お姫様を 암살する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두려움을 느낀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 아관 파천이라 그래 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사건입니다. 네, それに 恐れを 感じた 当時の 한국의 王様である 고소という 王様が ですね, 恐れを 나して 러시아의 方に 逃げていきます. 그런 다음에 1904년에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 거죠. 네, 1904년에 日露 전쟁이 起こります.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전쟁,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이긴 사람, 이긴 나라가 어디였죠? 니신 전쟁과 니치로 전쟁에서 졌다 군요. どこですか? 일본이 다 이긴단 말이죠. 일본이 전부 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을산 늑약이라고 하는 이제 조약이 맺어지는데. 네, 그 다음 해 1905년에 일시조약という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한국의 외교권과 군사를 이제 박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외교권과 그 군지를 박탈하는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부터 한국은 이제 일본의 식민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この 時から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となったと 言います. 그리고 1910년에 드디어 한국이 이제 일본에 합병이 됩니다. そして 1910년에 日韓 併合となります. 자, 이 모든 상황들 지난 20년, 30년간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자, これ ですね, 과거 20년, 30년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단 말이죠? 예, 히토비토니와 ですね, 뭐 노조미가 ないんです. 주변에 있는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는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아니었어요. 주변의 일본, 또 중국, 러시아, 우리를 도와줄다고思ってた国々は実は私たちを助けてくれない敵だったんですね. 한국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벌였던 나라들은 말이죠. 한국을 どうにかして 占領しろと, お互いに 전쟁을 始めたんです. 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자, 우리たちの 유일한 기보와? 외국에 좀 더 좋은 세력, 선한 세력에 의존하는 것이다. 외국의 より 良い 서양의 세력이었다는 그것이 누구였다고요? それが 誰だったんですか? 미국이었다는 거죠. 아메리카였다는ですね. 예. 물론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다음에 제국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구별을 잘 못 했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その 당시의 人々は この 帝国主義の 세력과 また 기리스도교 선교시의 この 세력의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어쨌든 굉장히 순진하게 미국을 믿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르멘ですね. 굉장히 純粋な 思いで 아메리카를 신지ていた 時期だと思います.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2つ目の 理由ですね. 자,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의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この 3カ国の中で また 중요한 차이가 あります. 중국과 일본과 다른 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도 일본과 違う 한국의 특징은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자발적으로 수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리스도교 신앙을 굉장히 자발적으로 受け入れたということです. 예를 들면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例えば中国や日本の場合は
선교사가 와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선교사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첫 개종자가 생깁니다. 네,長い 시간을 걸게 처음으로 회수자가 생겼습니다. 그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프로테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은 특이하게도 사실 한국은 이례니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신자가 있었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 프로테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올 때 이미 미즈카라가 신앙을 受け入れたんですね.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후발주자라는 것이 특징이죠. 이거는 또 중요한 포인트는 후발주자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마테오 루시 같은 사람이 16세기에 이미 중국에서 선교를 하죠. 예를 들어 중국의 16세기에 마테오 루시 같은 사람이 중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했죠. 중국은 그 이전에 경교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네스토리우스 교도 들어보셨나요? 예. またそれもっともっと以前にはですね、慶教と呼ばれるネストリウス教ですね、それが中国にも入ってきていました。 이미 6세기에 기독교가 들어옵니다. もうすでに6世紀に中国にはそういったキリスト教が入ってたんですね。 일본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천주교를 가져오죠. 日本の場合は16世紀にポルトガル人がカトリックの信仰を日本に携えてきます。 그래서 이미 16세기에 천주교가 중국과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어요. なので16世紀までには カトリック教が中国と日本にすでに根を下ろしていたと言えます。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잘 아시는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 아시죠? 日本の皆さんよくご存知の遠藤周作の沈黙という小説がありますね。 영화도 이제 곧 나오는데. 映画, 예, 봤습니다. 예. 그 개봉했나요? 여기도 여기에 일본에 나왔나요? 네, 이번 주 이번 주 아닌가요? 다 봤습니다. 아, 이미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아, 한국은 이번 주에 개봉입니다. 좀 늦습니다. 네, 일본은 뭐 공개されて 여러분 봤다と思いますけど, 한국은 今週ですか? 今週. 그게 여러분들의 천주교 역사와 순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그게 일본の皆さんの その先祖のですね, 기독교 여러분은 굉장히 영웅적인 영웅적인 천주교 역사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는 면이 있는데. ただですね, 皆さんは 굉장히 英雄的な そういうキリスト教の歴史について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が, 일본에 있었던 천주교와 한국과는 조금 어색한 관계가 있는 사건이 있어요. 日本のそのカトリック教とまた韓国の間にですね、非常にちょっと何とも言えない葛藤があるんですね。 問題. 1592년이죠. 16세기예요. 1592년. 1592년ですね. 한국의 임진왜란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한국의 진신 ですね. 아마 7년 전쟁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일본과 한국이 이제 싸운 전쟁이죠. 조선 출패ですか? 조선 정벌. 네, 그런 그 개념일 거야. 가 오고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일본이 이제 한국에 쳐들어온 걸 여러분 잘 아시죠? 그その時に日本軍が韓国に攻めてきたこと皆さんもご存知ですね. 그때 여러분 이제 해전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잘 싸워서 이제 한국이 이겼고. 海での戦い、海戦では有名な韓国の伊순신将軍がですね、日本のその軍を成敗しましたけども. 육지전에서는 한국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陸地では もう完全に韓国軍はもう、破れてしまったんですね。 그때 당시에 유명한 장군 중에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その中で有名な将軍でコニシユキナガという将軍がいます。 근데 그분이 천주교인입니다. で、彼はですね、カトリック教徒なんですね。 그분의 군대가 천주교 군대였죠. 彼の軍はカトリック教徒の軍だったんです。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군대 안에 군종 신부 같이 따라온 신부가 있었습니다. その中にその軍 軍に特別に使える神父がいたんですね。 세스페데스라는 포르투갈 신부였어요. 세스페데스という ポルトガルの神父でした。 그때 이후에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その後に戦争が終わったらですね、多くの韓国の方々が日本に捕虜として連れてこられました。 수만 명이 잡혀가는데 何万人も連れてこられたんですね。 그 중에 다수가 천주교인이 됩니다. でその中で連れてこられた人々がほとんどがカトリックに改宗するんです。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천주교인들은 누구냐면 자, 한국의 가장 최초의 가톨릭 교도가 누구냐면 한국에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에 신지다 히토데와 나갔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기대 복음을 전했다나도 아니었습니다. 잡혀가서 끌려가서 대마도나 아니면 나가사키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천주교 신자들. 돌아에라레테 호료토시테 츠시마とかですね, 나가사키에 連れて行かれた その捕虜たちが初めてカトリック教を信じた. 그게 한국 천주교 신자의 최초 시작입니다. それが韓国のカトリック教徒の最初の始まりです.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本当に もう 変ですね, 何ですか? 18세기로 이제 또 가보겠습니다. 예, 次に 18세기에 入っていきます. 18세기에 한국의 유학자들 중에 18세기의 한국의 유교학자の中で 그러니까 유학은 이제 중국에서 시작된 공자와 함께 이제
발전된 그 이제 학문이자 종교이죠. 儒教というのは中国の孔子が始めた宗教ですけども。 당시에 실학자라고 좀 더 프랙티컬하게 이제 실천적인 학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습니다. その中でですね、その実用的なものを追求する学者たちがいたんですね。 근데 그 사람들이 소위 정통 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멸시천대를 당했어요. で、その人々は伝統的な儒教学者たちからはちょっと蔑視を受けました。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리로 이제 있지는 못하고 주로 유배를 당하거나 이제 변방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됐단 말이죠. 근데 뭐 소코니 이르코토와 데키즈니스네. 소노시타치와 뭐 시마나가시니 사레타리토카 소유훈이 났다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는 나라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근데 카레라와 코노마마자 군이오 이카스코토와 데키나이토 칸가에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당시 중국에서 서양과 교류하고 있던 중국에서 서양의 학문과 이제 문물들을 이제 수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코데 토지ですね. 유럽의 국니군이토 교류나타 중국から 서양의 모노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품들과 이제 책들을 수입을 하는데. その人がですね、その人たちが中国を行ったり来たりしながら西洋のまあ物品とか物をこう持ってくるわけです。 그들이 수입한 책들 중에 천주교 교리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彼らが 유류した 本の中で 가톨릭교의 교리서가 있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마테오리치가 쓴 이제 교리서들 이런 것들이 있죠. 例えば 중국에 入ってきた 마테오리치가 書いた 교리서 などが 入ってきたんです. 천주실의라고 들어보셨나요? 텐슈실리. 아마 중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주실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아, 텐슈지츠리でしょうか. 뭐 소위다 본가 같은데. 어쨌든 있어요.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 수입이 됐단 말이죠. 소이타 본가 ですね, 한국에 유류されたんです. 자, 다시 한번 선교사가 여기 없는 상황이에요. 자, 뭐 1회 교조しますが, 선교사가 마다 이ないんですね, 한국에는. 자, 학자들이 모여 가지고 이 책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각자들이 集まって 일緒に それを学びます.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일쇼켄메 배경しました.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감동するんですね. 유교는 사람의 질서와 차별을 굉장히 강조하죠. 儒教というのは その人と人との間のこの秩序を非常に重要視しますね. 남녀가 유별하고 男女をこうやってまあ分けて 장류가 유소하고 また年寄りと若い者をこう分けてですね. 그다음에 신분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강하단 말이죠. 身分の高い者とそうではない人のこの差別をですね非常に強調します. 근데 천주교 교리서를 봤더니 모두가 다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でもカトリックの教理書を見たらですね全ての人が平等だって書いてあるんです.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彼らは 衝撃を 受けるんです. 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その本を一生懸命勉強します.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만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で勉強していくうちに あ、勉強するだけではダメだというふうに思い始めます. 아, 참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 真の信者になるためには礼拝を捧げなきゃいけないんだなと.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 책의 교리서에 따라서 둘러 앉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その人々は教理書を持ってですね、丸く集まりながら一緒に礼拝を捧げるんです. 근데 드리다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で、その礼拝を捧げながら驚くんですね.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평신도는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가톨릭의 교리에 요레바 히라신토는 礼拝を 導くことが できないんですね.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ここで重要な違いがあります. 개신교회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어저께 읽은 본문이에요. 프로테스탄트ではですね、誰でもイエス様を信じれば皆が祭司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ね. 이제 캐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사자가 없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においては 시사가 이나ければ 기본적인 礼拝を 導いたりすることはできないんだと教えています.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자 없이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린 것이 일종의 이것이 신성 모독 배교 행위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카레라가 ですね, その本を参考にしながら礼拝を捧げた時に, 아, 本当は司祭가 이나ければ 礼拝を捧げられないんだというふうに気づいたら ですね, これは神聖冒涜だというふうに思い始めたんです. 그래서 비밀리에 중국으로 사신을 파견해서 선교사를 모셔오려는 노력을 시작을 합니다. 비밀리니 중국에 인을 파견して 중국から 시사이를 한국에 連れてきたんですね. 그렇게 해서 결국 한국에 처음 들어온 천주교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처음에 入ってきた 가톨릭의 신부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주문모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주문모と言うんですけども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인입니다. 한국 기독교에 처음 들어온 천주교 신부가 누구라고요? 한국에 처음에 入ってきた 가톨릭의 신부가 誰ですか? 중국 사람이라죠. 중국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제 선조들입니다. 여러분의 선조です. 자, 이렇게 이제 한국의 천주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このようにして 한국의 가톨릭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비밀리에 이제 프랑스 중국에서 활동하던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오면서 한국 천주교가 공식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その後に 중국에서 활동していた 프랑스 신부たちが 중국에 入ってきて 正式に 가톨릭이 중국에 受け入れ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 이제 그때가 이제 아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교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その時がですね、まだ
무슨 조약? 외교 관계 조약이 맺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네. その時はまだですね、 프랑스との 외교 もまだ結ばれていなかった時だったので。 약 100년 동안 한국에서도 천주교 대박회가 있었습니다. 예, 약 100년간 한국에서도 가톨릭에 대해서 대학회가 있었습니다. 대략 8,000명을 지금 순교자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8,000명 정도의 순교자가 있다고 계산されて います. 자, 이것이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한국의 가톨릭의 시작입니다. 자, 개신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개신교는 우리가 1884년에 처음 들어왔다 그랬죠? 사실 1884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개신교인이 선교사가 처음 들어오는데 개신교인이 그 전에 있을 수 있었는가? 자, 난데 선교사가 入ってくる 전에 すでに その 프로테스탄트 신자가 있다는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아까 천주교랑 유사한 상황과 있습니다. 그래서 ですね, 사실의 가톨릭과 同じような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자, 1870년대에 1870년대에 자, 중국과 한국 북경지대 황해도 그다음에 평안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과 이제 중국과 이제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예, 중국과 한국의 그 국경 근처에 황해도 때 고가도 とか ですね, そういった ところに 商人たち, 商売する 人たちが 行き来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거기 주요한 만주, 거기가 이제 만주라고 얘기를 하죠. そこは 만주と思いますね. 만주의 주요한 도시에 이제 심양이라는 셴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만주의 中で 중요한 신요という 도시가 있습니다. 어제 얘기했었던 거기죠. 예. 아, 기노 아노 하나시다 ところですね.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서 선교하고 있던 이제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そこで 선교했던 스코틀랜드의 존 로스という 선교사가 있었다. 근데 존 로스가 당시에 중국 사람들과 만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彼がその時にですね, 만주의 人たち, 중국의 人たちに対して 선교했었는데도 중국 사람도 아니고 만주 사람도 아닌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중국인でもなく 만주인でもない, 좀 이례나 人たちに 出会ったんです.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아, 고노시타치가 이때 나리난다.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다. 예, 조선의 한국군 시절이었습니다. 아, 그런 사람이 있냐? 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한테 언어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나한테 좀 언어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존 로스가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네, 존 로스가 ですね, 거기에 있던 한국의 方々から 한국어를 배우는 ですね. 그래서 단어장을 만들어 내고 한국어 단어장을. 그리고 한국어의 단어장을 만들고 사전을 만들고 지典을 作って 문법책을 만듭니다. 문법의 본을 書くんです. 이게 한국어 최초의 영어 한국어 사전과 문법서예요. これが ですね, 한국의 初めての 漢英辞典, 文法書なんですね. 근데 그게 어디서 출판된지 아세요? 자, これが どこで 출판されたか ご存知ですか? 심양. 신요 ですね.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출판されたんです.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이제 선교를 해서 개종을 시키는 거죠. 네, その韓国語を教わった人々の何人かをですね、回収させたんですね. 그 사람들이 한국 최초의 개신교인들입니다. 네, 彼らが 한국에 戻っていって 彼らが 初めて 한국での 프로테스탄트 교徒に 났다んです. 근데 그때 당시 한국이 아직 미국과 수교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その時はまだですね、アメリカと韓国が外交を結ぶ前でしたので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その人たちがまた韓国に帰ります. 그래서 소래라고 하는 자기네 동네에다가 첫 개신교 교회를 세우는 거죠. でソレというところに初めてのですね韓国語のプロテスタント教会を建てます. 자, 이것은 최초의 한국 교회인데 これが一番最初の韓国教会です. 역시 여기도 선교사가 없습니다. でここにもやはり宣教師はいませんでした. 그렇죠? 최초의 한국 교회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최초의 가톨릭 교회도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거기에 선교사가 いなかったんですね. 자, 더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뭐또 대세스나 하나를 します. 존 로스가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 존 로스가 한국의 方々に 会いました. 근데 개신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프로테스탄트 선교대 ですね. 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개신교 신앙은 오직 성경을 강조하죠. 아,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중요한 것은 단 성경のみですね. 교회의 권위나 사제의 권위나 이런 것 교황의 권위보다 유일한 권위로서의 성경을 강조한단 말이죠. 네, 교회의 권위とか または 교황의 권위とか ですね. そういったものじゃなくて ただただ 성경의 권위를 認める. 그래서 모든 개신교 선교사들은 첫 선교사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무조건 성경을 번역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나로데 하지메테 入ってきた プロテスタント 선교사와 何よりも まず 力を 注いだのは 성경의 번역でした.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 최초의 선교사인 모리슨이 여러분의 성경의 첫 번째 번역자잖아요. 예, 先ほど 로버트 모리슨도 ですね, 중국의 皆さんの 성경의 가장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존 로스도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한 거예요. 同じように 존 로스도 성경의 번역을 始めます. 자, 근데 아까 이제 그 로스 아까 얘기했던 저기 모리슨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중국에 들어오고 나서 첫 성경을 번역하는 게 1813년이에요. 1813년이 ですね, 에,その 모리손가 初めて 성서를 약수는 ですね. 신약만 하는데 7년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예, 신약 성서 약수는 だけでも 7년의 세월을 요시ました. 근데 특이하게도 성경 번역을 하고 그 다음 해 첫 번째 개종자가 나옵니다. 네, 本当に 不思議な ことに ですね, その一番最初の 성서 약수した 次の 年に 初めての 回収者が 出るんです. 그러니까 성경은 번역을 했는데 개종자가 없는 거예요. 예, 성서를 ずっと 약수してるんですけども 回収者が 전혀 現れなかった. 이게 중국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중국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란 얘기예요. 예, 나로데 요크 受け入れなかったんですね. 대체로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를 하러 가면 성경 번역을 하는데 예, 대체 ですね, 선교사가 다른 국에 行くと 성서의 번역을 먼저 しますけども 일반적으로 성경책 한 권을 다 번역하는데 최소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일반적인 ですね, 성서 1冊를 전부 번역하는데 20년 から 30년 걸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따로 있어요. 이마모 전 세계에니 言葉 その 言語 번역する 선교사들이 います. WBT라고 하는 위클리프 바이블 트랜슬레이터라고 하는 특별한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예, 위클리프 성서 교회 ですね, という 특별한 ま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나라들이 있죠. 言葉は 存在するけども 文字がない そういったところもあります. 중국에 있는 몇몇 소수민족들이나 중국의 소수민족だったり 아니면 뭐 이렇게 정글에 있는 뭐 파푸아뉴기니 이리 앉아 이런 동네에 있는 사람들 뭐 장글 뭐 혼자 파푸아뉴기니아とか そういったところに いらっしゃる方도 그런 데는 말은 있는데 글이 없단 말이죠. その人々は 言葉はあるけども 文字がないんです. 제일 먼저 문자를 만드는 작업을 하죠. なので一番最初に 文字を作るという作業に 단어장 만들죠. 単語帳を作ります. 그다음에 단어장이 확장되면 사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단어장이 増えれば それが 辞書になります. 사전이 확장되면 그다음에 문법책이 만들어지겠죠? 네, 辞書が 増えれば 今度は 문법書も 作られますね. 그다음에 성경 번역을 시작한단 말이죠. それから 성서의 번역을 始めるんです. 근데 없는 단어들을 새로 만들어 내야 되죠, 그죠? でも それらが ない 상태で 성서를 번역しますね. 그러면 30년이 걸립니다. だとすると 30년 かかるんです. 이게 대부분의 선교지에서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それが およその 선교지에 起こっている 現実です.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でもですね, 한국では 全く違うことが起こるんです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さっきも 申し上げましたように 선교사가 入ってくる前に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예수様を 信じる 人々が 生まれたんですけど 아까 그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서 한 게 뭐냐? 존 로스 선교사가 만주에 했던 것은 뭐냐? 성경을 번역한 일이었어요. 성서를 번역する 働きです. 그래서 한국은 아까 얘기했던 1880 4년에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さっき 한국では 1884년에 선교사가 入ってきたと 言いましたけども 첫 번째 성경이 언제 번역된다고요? 최초의 성서는 이츠 번역されたんですか? 1882년 1882년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선교사가 入ってくる 2년 前です. 이미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その時すでに 성서가 번역されてたんですね. 자,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これが 중국で 起きた. 근데 이게 한 권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でもこれ一つだけではありません. 하나가 더 있습니다. もう一つあります. 그 다음 해 일본에서 次の年日本で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수정という人が 또 한국어의 성경을 또 번역을 합니다. 한국어의 성서를 또 약수. 이 성경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しかもこの 약された 성서가 あるという事実を知らないでですね. 이것도 역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이전 얘기죠. 네. 右の方の 성서도 역시 선교사가 入ってくる 前ですね. 그러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 이수정 선생님 誰でしょうか? 한국과 일본이 이제 교류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한국과 일본이 교류를 持ってから 몇 차에 걸쳐서 일종의 이제 그 일본 문명을 돌아보고 배우려고 신사 유람단이라는 것을 이제 보내요. ですね. 막その 일본의 여러 ものを こう 学ぼうとして 일종의 こう ま 시설단ですね. 시설단을 送るんです.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その 우치노 1人だったんですね. 이 사람은 원래 1882년에 일본에 가서 농업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この人はもともと 1882년에 일본에 있대 농업을 学ぼうとした 人でした. 농업을 배우러 갔었는데 그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스다센이라고 하는 이제 농업 학자였어요. この人が 있대 ですね. 왔다のが 스다센 という 농업학자였던ですね. 근데 그 사람이 특이하게도 얼마 없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その人はですね 不思議な 것이 아무리 そんなに たくさんいなかった 기리스도교도의 중의 1人だったんです.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한국말은 이제 이수정은 하고 스다센은 일본말만 하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닙니까? 当時は 이수정さんは 한국어로 하나시대. 스다센さんは 일본어로 하나서는데 전혀 通じないですね. 동아시아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동아시아에 아주 좋은 네트워크의 수단이 있습니다.
この東アジアでですね、非常に良いこう交流のネットワークの一つがあるんですけども、우리는지금말을막2단계3단계를거쳐야지이게대화가되는데、私たちは今こう2段階3段階を経てですね、交流ができるんですけども、100년전만해도한중일사람들이모이면의사소통이다됐어요。100年前までもですね、韓国、中国、日本の人が集まれば意思疎通ができたんです。뭘로했나요？何ですか？필담을쓴거죠。筆談ですね。글로이야기를나눈거죠。文字で漢字で意思疎通。아주우아한시대였어요。아非常に良い時代。すごい。이렇게되는거예요？오。네、이수정이그런식으로이제글을나누다가농업얘기를막한거예요처음에는네이수정さんはですねそういったこう筆談を通してこう伝えるんですね。마지막에스다센이떠나기전에이사람한테이제선물을하나를합니다네스다센さんが彼のもとを去る前にですね一つプレゼントするんです。그게이제한자로된성경을주는거죠。それが漢字でできた聖書でした。내가중국일본의발전된농업을여러분에게당신에게소개해줄수도있지만私は日本で発展した農業をあなたに伝えることもできるけども더중요한것은여러분의민족이하나님의자녀가되는겁니다이렇게もっと大切なのはあなたの民族が神の子供となることです。그러면서이제성경을선물을한거죠한자로된성경それで漢字でできた聖書を渡すんですね。여기서도이제일본어성경이아니라한자성경이었어요その時も日本語の聖書じゃなくて漢字の聖書だったんですね。어쨌든간에이사람이이제숙소에가가지고성경을읽기시작합니다まあいずれにしてもその人はその聖書を持って自分の宿に帰って聖書を読みました그럼이걸좀더배워야되겠다고생각하고당시에일본에와있던유학생들을통해서미국인선교사를찾아가요でもっと勉強しなきゃいけないなと思ってですね当時日本の学生たちをにお願いをしてアメリカの宣教師をこう連れてきてくださいとお願いします。그러면서거기서성경을배우고이사람이일본목사와미국목사를통해서세례를받습니다。その人は聖書勉強を通して日本人牧師またアメリカ人の牧師を通して洗礼を受けました。한국의첫세례교인이에요？それが韓国のプロテスタントでの初めての洗礼者です。근데어디서세례를받는다고요？でどこで受けたんでしょうか？한국이아니라는거죠？韓国じゃなかった。일본이었다는거。日本で受けたんですね。그러면서이사람이세례를받고그다음뭘하냐이제유명해졌으니까이사람이굉장히유명해진거죠당시귀족이었단말이에요양반이었단말이에요でこの人が洗礼を受けてからどうなったんでしょうかこの人はですね当時のまあヤンバンと呼ばれる韓国の貴族だったんですね有名な人でした그러면서이제그때이제일본전체기독교대회에서이제연설을합니다で日本のこう全体のキリスト教のある大会で演説をします그때이제그연설을주선한사람이니시마조でその大会をこうまあ誘導した人演説を誘導した人が新島城です、ね。まあ同志社と連携している人もいるかよ、でしょ？同志社を設立した人です、ね。そして内村鑑蔵。で内村鑑蔵。いろんな人たちが이사람한테연설기회를주는거죠。でその人たちが彼に演説のスピーチの機会を与えるんです。그러면서유명해지고그사람들이이제그럼여기서이제남아서이제이수정이한게뭐냐？でその人は有名になってでここで何をしたかというと、내가기독교인이됐는데、私はクリスチャンになったけども。이것을더많은사람들한테전파하기위해서는유일하게해야될일이있다생각한거죠これをもっとさらに多くの人々に伝えるためには唯一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ある그게성경번역이었습니다それが聖書の翻訳でした근데이사람은굉장히빨리번역을했어요생각해보세요この人はすごい速さで翻訳したんですね개종한게82년이라그랬죠82년에개종했다그랬거든요彼が改修したのが82年だったんですね근데그다음에성경이나오잖아요その次の年に聖書ができてるんです이게어떻게됐을까何ですかこれ굉장히특이한케이스이것도역시이제한자문화권의영향이있습니다これもすごい不思議ですけどもやっぱり漢字という文化圏があったからです예를들어봅시다한자성경을생각해보세요例えばですね漢字の聖書をちょっと皆さん창세기1장1절한번얘기해보세요시작자創世記1章1節を皆さん言ってくださいせーの初めに神が天と地を創造された중국말로중국어でせーの예예그렇죠그거죠그거예요소리죠예자한국말로이렇습니다태초에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신이라이렇게돼있어요예한국어가고ですね근데그게이제원래한국식조사를빼면어떻게되냐면이렇게됩니다태초상제창조천지맞죠근데우리는이걸순서만바꾸면돼요창조랑천지순서바꾸면되죠그죠그다음에한국말은이거를한자를옛날에읽었기때문에뒤에다가태초에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시니라이렇게만이것만붙이면번역이되는거죠한국어의성경을보면
もう手帳もいろいろ漢字語がたくさんあるんですね。でその中で助詞を抜いたらそれが元々のこの漢字聖書にあった言葉のままなんです。でそこに助詞をくっつけて手帳へ花にいいっていう助詞をくっつければもうそれが韓国語の聖書になるんですね。한국사람들이이해할텐데여러분은잘이해못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韓国の方だったら理解するけども皆さん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かもしれません。어쨌든그렇게됐어요。まあそのようになりました。자이것이이제1883년에이제번역이됐단말이죠。でそれが1883年に翻訳されました。아까이제한국에들어온첫선교사가이제알렌이1884년에들어왔다는얘기를했고さっき1884년に初めての宣教師アレンが入ってきたと言いました。85년에이제언더우드아펜젤로들어왔다고얘기했죠。85년にアペンゼラとまたアンダウトが入ってきました。근데알렌은원래중국선교사였습니다。アレンはもともと中国の宣教師だったんです。상하이에서활동을하다가上海で働いてから거기있는다른선교사들이랑불화가생겼어요。예そこにいる宣教師たちとちょっと仲が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ね。그래서옆동네로가라해서이제온게이제알렌이에요。예なのでもうちょっとお前隣の町に出て行けって言われて韓国に来たんですね。역시나중국에서왔어요。예やっぱ中国から来ました。자이사람들은이제미국에서왔습니다。でこの人たちはアメリカから来ました。자이사람들이이제미국에서각각이제선교사로이제이제파송을받고출발을했어요。で彼らはそれぞれの教団から派遣されて中国に来ました。또언더우드는뉴욕에서왔고アンダウトはニューヨークから来て、アペンゼルはニュージャージーから来ました。アペンゼルはニュージャージーから来ました。미국의가장동부예요가장동쪽끝에。アメリカの一番東部ですね。자한국으로올려면어떻게되느냐대륙횡단열차를이제타고와야됩니다。え、じゃあ韓国に来るにはどうすればいいかというと、まず船に乗ってですね、渡ってこなきゃいけないですね。그래서가장서쪽에있는대도시샌프란시스코까지와요。で、まず船に乗って一番西のにあるサンフランシスコまで来ます。자여기서배를탑니다。そこでまた船に乗ります。배를타고엄청나게긴거를이제오는거죠。すみません、そこまでは大陸なのかな。はい、で、船に乗って、で、太平洋を渡ってきます。근데이제한국에오기전까지두군데에서쉽니다。で、韓国に来るまでに2カ所で休みます。거리가워낙이기니까그죠？距離がもうすごいですからね。제일먼저어디서쉴까요？最初にあのとどまるところはどこだと思いますか？ハワイ。ハワイ。왜미국땅이니까。なぜですか？韓国あアメリカの領土です。中間에있으니까。え、中間にあるからですね。자그다음에어디를가느냐？じゃ次どこ行くか。일본을들릅니다。え、日本です。일본을들렀다가이제한국에서오는거예요。え、日本に寄ってから韓国に行くんです。근데당시에선교사들이제일먼저들렀던곳이이제요코하마입니다。で当時宣教師たちが一番こう立ち寄った場所が横浜でした。왜냐면이제도쿄랑가까운이제한국가이제요코하마니까なぜなら東京に一番近い港町が横浜だから일본첫교회도요코하마에있는거죠で日本の一番最初の教会も横浜でしたね。그러니까요코하마에들렀는데여기서딱들렀더니이미여기서활동하고있던미국장로교감리교선교사들이이사람들을만난거예요で横浜に寄った時にですね、その人たちがすでに日本で働いていた長老派またメソジスト派の宣教師たちと出会うんです。이렇게얘기를합니다。このように言います。여러분들이지금들어갈그나라조선을위해서여러분선교를하려고왔는데あなた方が今入っていこうとする朝鮮に皆さんが宣教しに行こうとしてるんだけども여러분들이들어가서선교할나라의성경이이미번역이되어있습니다。あなた方が入っていくその国の聖書というのはもうすでに翻訳されています。자이사람들이성경을받았어요。じゃあその聖書を受け取りました。몇개월을쉬다가でまた何ヶ月か休んでから드디어인천을통해서서울로들어갑니다。인천を通してソウルに入ってきます。で그들의가방에뭐가있었다고요？で彼らのカバンには何があったんですか？한국어성경책。韓国語の聖書です。이게한국에서일어난일이죠。これが韓国で起きたことなんですね。출발이좀다르지않습니까？出発がちょっと違いませんか？자그다음넘어가겠습니다。次です。자그다음주제는이제제국주의주제입니다。次はですね、帝国主義というテーマです。자이제아까얘기했던것들을다시한번복기를해볼게요。先ほどの内容を少しだけ復習しましょう。중국은중국は인도인도아프리카에있는여러나라들아프리카にある様々な国々아랍의무슬림권의여러나라들아랍圏にある무슬림의국가그다음에동남아에있는모든나라들また東南アジアにある様々な国々。이나라의특징은뭐냐？これらの国々の特徴は何か？선교사를파송한나라가곧군인과제국주의침략자들을같이보냈습니다。宣教師を送った国がですね、軍人と帝国主義者たちをまた同時に送ったってことなんです。근데한국에서는선교사를파송한나라가제국주의국가가아니었죠。한국인의입장에서는。で韓国人にとっては宣教師を送った国というのは帝国主義の国ではなかったんですね。韓国人에게외세는어디였습니까？침략자、우리가싫어했던사람。韓国にとって一番の外的勢力は何だったんですか？侵略者たち。
일본이었죠. 일본でした. 근데 일본은 선교사 파송국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선교사 파견국도 아니ません. 선교사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예, 선교사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래가 속 중요한 포인트です. 중국은 최초로 선교를 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로버트 모리슨이었죠. 그죠? 예, 사기모 모시아게마스타게도모 중국의 1번의 하지메노 선교사가 로버트 모리슨ですね. 성경을 번역하고 세쇼 번역して 영혼을 구원하고 레이콘 스퀴 교회를 세운 사람, 교회를 세웠다 히토. 근데 그 사람의 국적이 예선스러 국적이와 영국입니다. 이기리스 です. 근데 중국에서 일어난 영국을 정말 여러분들이 싫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서 일어난 그 이기리스による 여러분이 정말 憎悪을 感じる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홍콩이 그와 관련돼서 영국 땅이 됐잖아요. 예, 그거 마사니 그 홍콩이 ですね, それによって 이기리스류になったんですね. 이게 뭐죠? 뭔ですか? 아편 전쟁이죠. 아헨 전쟁です.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과 함께 이 홍콩이 중국 땅 중국 땅이 아니라 영국 땅이 된 거죠. 아헨 전쟁과 その後に 続く 난징 조약によって 홍콩이 이기리스류になるんです. 자, 복음을 팔았던 사람이 福音をこう伝えた人が 아편을 팔았습니다. 아헨を売ったんです. 물론 선교사가 아편을 판 사람은 아니에요. もちろんですね, 선교사가 아헨을 売ったん でないですね.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걸 구별하지 없단 말이죠. しかし 일반의 その 현지의 人々は 구별できないじゃないですか? 다 그냥 서양 귀신일 뿐입니다. 뭐 민나 흑인의 오니たちだと. 어쨌든 우리 나라에 와서 물질로 마약으로 우리를 오염시키든 いずれにしろですね, 우리たちの 국을 この 마약によって 毒によって 汚染させるならば. 서양의 이상한 정신과 사상으로 우리를 오염시키든 また 서양의 その 変なですね, その 지성とか 哲学によって その 汚染するなら 다 마찬가지란 얘기죠. 전부 同じなんだってことですね. 중국인들에게는 복음을 수용할 수 없는 장벽이 있었다는 얘기죠. ですから 중국인にとっては 복음을 受け入れることのできない大きな大きな障壁があったんです. 자, 이것이 이제 가장 극렬하게 드러났던 반기독교 운동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대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そしてですね, 反キリスト教という面で非常に大きな大きなまた事件が起きました. 이게 이겁니다. それが 기화단 事件ですね. 잘 아시죠? よくご存知でしょう. 의화단의 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의화단 혁명, 요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19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기화단 혁명이라고 합니다. 기화단 사건이 1900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의화단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에 사망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근데 この 사건을 통해서 ものすごい 많은 사람이 死んだんですけども 당시 선교사만 220명이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당시의 선교사だけでも 220명의 方が 殺害されました. 선교사만 220명이에요. 선교사だけで 220명ですね. 그럼 중국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죽었을까요? 자, 중국인 크리스천은 당시 이くらの 方々が 殺されちゃったでしょうか? 32,000명. 32,000人です. 2년 만에 32,000명이 죽었어요. 2년간で 32,000人そう가 殺害された. 당시에 중국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당시 중국의 크리스천은 どれだけいたでしょうか? 약 20만 명. 약 20만 명. 그중에 32,000명. そのうち 32,000명. 이게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을 바라보던 시선이라는 거죠. 예, それが 당시 중국의 方々が 서양의 人々を 見ていた 시선だ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이화단의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모토가 두 가지였잖아요. 예, この 기화단 事件の 모토와 主に 2つ ありました. 청나라 몰아내자. 신의 국을 고 また 復興させようってことですか? 그다음에 이제 외국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자. 아, 죄송합니다. 신의 국을 해제시오. 그리고 외국의 국을 해제시오. 그게 모토였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이게 이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북경의 55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예, 그래와 ですね. 유명한 아마 베이징에 열られた 공개された 영화なんですけど, 여러분 ご存知ですか? 아마 일본과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그냥 옛날에 어른들은 굉장히 잘 많이 보셨던 명작으로 유명한데 これは昔の大人の方々はよく好んで見ていた名作なんですけども 혹시 중국 분들 가운데 이 영화 아시는 분 있어요? 중국의 方々の中で この映画ご存知の方いらっしゃいますか? 아마 중국에서는 이게 금지 영화였을 것 같아요. 多分ですね, 중국ではこれ 禁止されてたんですね, 公開が. 이게 샬턴 헤스턴이라고 이제 벤허에 나오는 이제 그 사람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인데. 샬턴 헤스턴 투 벤허. 근데 이게 뭐냐면 의화단의 난을 통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모든 그 외교관들, 그러니까 대사관들이 다 이렇게 붕괴가 됩니다. 무너진단 말이죠. 이 기화단 사건을 통해 당시의 외국의 領事館だったりとか大使館が全部倒れ崩されていくんですね.
여기 이제 외교관들하고 이제 외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제 사는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その時には 선교士とか 外交官たちが 住んでる, 탁산 쓴데를 마치가 아르요. 네, 거기가 고립이 돼 있어요. 의화단이 다 이제 차지를 해버린 거죠. 포위를 해버린 거죠. 네, 기화단과 소고 포위して 고립されていきます. 그러니까 이제 잠시 물러나 있던 이제 서양의 10개 정도가 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その当時ですね 국외 퇴교された 10개국 ぐらいの 국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잠시 후퇴했다가 네, 소노 카타가 히토타치가 고퇴して 잠시 함대랑 이제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의화단을 무찌르고 그 사람들을 구출한 내용이에요. 네, 소노시타치가 また 戻ってきてですね, 기화단たちを 구축していくという 내용ですね. 이 영화는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것일까요? この映画は何の観点から作られたと思いますか? 영웅. 英雄. 영웅으로서의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군인들과 주인공들. 英雄としての もう アメリカ, フランス, そういった西洋の国々たちですね. 무식하고 덜 떨어지고 사악한 무리로서의 이화단. 네, 뭐 지식도 없고, または邪悪な, 本当に もう 何ですか, 미스보라시, そういった 기화단たち. 근데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 영화 60년대 영화입니다. 이게 1960년대 영화인데. 소리가 1960년대의 당시의 아메리카의 영화です. 이게 엄청나게 유명한 영화고 상도 막 타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다そうですね. 55일 동안 이제 포위된 얘기거든요. 예, 55일간. 근데 중국 사람들이 볼 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의 사람들은 そうじゃなかったじゃないですか. 그죠? ですよね.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단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영화를 そのように 理解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よね. 침략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저항한 민중 운동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예, 侵略者たちによって起きた、まあ一種のこう民なんですか 반란 運動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자, 그런 점에서 중국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할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일단 고유 코토노 によって 중국의 사람들은 この 서양의 기독교의 사람들을 憎む 충분한 이유가 ありました.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거대한 반기독교 운동은 없었어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こういった 巨大な 반기독교 운동은 ありませんでした.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은 굉장히 국가가 나라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선별적 수용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근데 さっきもですね言ったように 일본은 정부가 ですね 굉장히 국을 미치비테이크 その 주도적인 立場에 ありました. 근데 그런 점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1859년에 들어왔는데 네, 1859년에 선교사가 入ってきたんですけども. 이 사람들이 선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보다 14년 이후입니다. 근데 その 人々が 자유に 선교することが 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は それから 4년 後です. 그러니까 1873년에야 드디어 기독교 금지령이 폐지가 돼요. 네, 1963년에なってやっと 기독교 폐지, 기독교 단압령이 폐지されました. 어쨌든 중국만큼 이렇게 과격하게 이제 반대하진 않았단 말이죠. 예, 이즈레니시테모 중국ほどですね, この過激な 반기독교 운동은 ありませんでした. 근데 정부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많은 제한 사항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 ただその代わりに 정부가 이러이러한 제한을 かけたんです. 한국은 한국과 자유로웠죠. 자유でした. 정부가 지원을 했죠. 정부가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 우리도 미국처럼 영국처럼 될 수 있다는 아주 순진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조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たちも 기독교를 신지れば, あのアメリカのように 本当に 強くなる, 英雄になれるんだという, まあある種の 純粋な ですね, 信仰があったんですね. 아시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次です. 자, 종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次は 宗教の 話です. 당시 한국은요 기독교의 유입을 막을 만한 강력한 종교 체계가 붕괴되어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한국은 기독교의 류니를 防ぐほどの 강력한 종교 체계가 당시 崩壊していました.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간단히 설명하면 こうです. 19세기 중반 후반기에 19세기 중반 후반에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을 딱 갔습니다. 선교사가 중국에 行きました. 동네마다 엄청나게 거대한 건물들이 많은데. 예, 마치ごとにですね、すごい巨大な建造物があるんですけども. 그 거대한 건물들이 거의 다 종교 건물들이라는 거죠. 예, 근데 その 巨大な 建造物は ほとんどがですね、宗教的な 建造物だったんです. 그러니까 시내 곳곳에 이런 거대한 도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네, 시내의 뭐 아주 아치코치에 이탈 ところに 도교의 지인이 あるんです. 여기 홍콩에도 보니까 이제 제 숙소 바로 이제 옆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예쁜 그 항구가 보이는 이제 곳이 있는데. 예, 뭐 그 근처에도 ですね, 뭐 미나토의 すぐ 근처에 すごい 大きな 종교 건물이 있는데. 그 항구 끝에 하얀 게 큰 게 하나 보이더라고요. 네, その あの 미나토의 ところに 白い こう 大きい ものが ありますね. 그게 뭐예요? それ 何ですか?
불상 아니에요? 붓다잖아요, 붓다. 붓소 됐네. 그죠, 붙여져. 예. 네. 오하카. 무덤. 큰 동상, 큰 하얀색 동상. 네. 홍콩에서 제일 부자의 무덤이라네요. 아, 무덤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동네마다 있단 말이죠. 막 소위 있다 모노가 됐네. 마치고도니 아른데스. 제가 중 필리핀에 세부를 간 적이 있어요. 예, 와타시 필리핀의 세부도니 있다고도 가르는데스가. 필리핀은 이제 캐톨릭 국가고. 예, 소고 가톨릭의 국가입니다. 근데 세부에서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세부도에 가장 가네모치가 쓰는 마치 같다는데. 근데 그 중국에서 이제 필리핀에서 제일 부자들은 주로 이제 화교, 중국계 사람들이겠죠? 예, 필리핀에 가장 가네모치와 중국계의 카교ですね. 거기에 공원 크기의 거대한 도교 사원이 있었어요. 예, 소고데 막 공원의 요나 大きさの 도교의 지인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 그런 것들을 만들죠. 중국의 方々は どこに行っても そういうの 作るんですけども. 그 당시에 왔더니 뭐 도교, 불교, 유교 사원 또 뭐 관우를 섬기는 뭐 어떤 사원들 거대한 건물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종교 건물들이. 뭐 도교, 불교, 유교 뭐 소위다 ほかにも ですね, 여러나 고 건축물가 고 히토비토가 来てみたら あったわけ 선교시. 야, 이 나라는 선교하기 정말 힘들겠다. 아, この国は 선교가 本当 難しそうだと思った. 처음부터 선교사들의 마음이 오그라진 상태로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최초からですね, 선교사들이야 뭐 아,っていう 感じで 始めたんですね.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갔더니 아까 얘기했던 불교, 도교 다 있어요. 일본에 있다라ですね, 역시 불교とか そういうのあります. 신도. 일본 갔더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본에 뭐 있었잖아요,ですね. 그게 뭐예요? 뭔ですか? 신도, 신사. 신도, 신神社です. 동네마다 신사들이 있는데 예, 마치고토니 신사가 있는데 제일 큰 건물들은 다 신사들이 신사들인 거죠. 예, 이치반 네, 아니 신사가 多いですね. 도쿄에도 저도 이제 동경 갔다 왔는데 도쿄도 동네마다 다 있었고. 예, 私 뭐 도쿄에 있다 것도 ありますけども, 도쿄にも あちこち あります. 교토는 정말 거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교토는 ですね, 뭐는すごい でかいんですね. 선교사들의 마음이 역시 오그라들었겠죠? 예, 선교사들은 거기 역시 하,ってなりましたね. 자, 한국에 왔습니다. 예, 한국에 왔습니다. 건물들이 다들 조막조막한 거예요? 예, 근데 뭐 작아요,ですね, 건물이. 자, 큰 건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뭐 큰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왕궁, 예, 오규. 그다음에 이제 남대문, 동대문, 대문들. 근데 뭐 게이트. 남대문とか 도대문とか その門, ゲートです.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상하다. 여기는 중국과 일본과 다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거기에 왔더라. 아레, 거기가 중국과 일본도 뭔가 違うな と思うんですね. 종교 건물들이 하나도 없네. 아레, 뭔가 큰 건물은 ないな. 종교 건물은 ないな.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なぜか 分かりますか? 아마 한국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한국, 조선 역사를 아시는 분들. 예, 한국의 역사를 知ってる 사람은 多分 分かる と思います. 조선의 공식 종교는 유교였습니다. 예, 한국의 ですね, 공식의 종교는 그 유교였다는데. 중국 한국에서는 당시 조선 시대 이후에는 유교 이외의 어떤 종교도 사대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조선의 시대 이후와 ですね, 예, 조선 한국には この 4대문ですか? 4대문의 中 이외에는 どんな 종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데. 그럼 한국에 있는 그러면 이제 그럼 큰 건물들이 없 종교 건물들이 없느냐? 자, 한국에는 소위 다 종교적인 건축물이가 ないのか?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 대화. 큰 건물들 굉장히 많아요. 큰 건축물도 たくさんあります. 근데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 자, 소라 どこに あるか? 어디 있나요? どこに? 산꼭대기에 있죠. 예, 야마노 이타다키 나는데. 그러니까 불교가 사람 이제 정부가 이제 못 믿게 했던 거절했던 종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というのは 정부가 신지 않으니 사세다 종교였다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이 왔을 때 한국에는 종교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나로데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한국에 있다 時には 한국에는 종교가 ないというふうに 思ったんですね. 종교가 진공 상태고 예, 종교가 진공 텅텅 비어 있는 상태, 아, empty 상태고. 아, そうですね. 진공 전혀 뭐 아이테르 예, 난니모나이 소이타 조타이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이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네, 아타라시 종교를 거기에 持ってくれば それで 満たすことが できると 考えた. 물론 이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는 이게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네, ちょっと時間が経ってからは これは あまりも 단순한 考えだったんだというふうに 気づきました. 보이지 않는 신앙적 전통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걸 알게 됐죠. 目に見えない 伝統的な 종교적 力가 あるんだということに 気づくんです. 예를 들면 한국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의식은 사실상 종교는 일종의 이제 무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ある種です。ある意味ですね、韓国の方々にとっては、一番大きなこの宗教というのは、この目に見えない
シャーマニズムですかね。シャーマニズム的なものだと思います。シャーマニズム、エニミズム、トテミズム、シャーマニズムとかアニミズムとかそういうものです。 이제 사람들이 제일 힘들 때 항상 이제 신을 찾고. なので人々は辛い時にはいつもですね、その神々を呼び求めて。 뭔가를 바치고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치유되기를 갈망하고. 何かを捧げて癒しを求め、そしてまた豊かになることを求めて。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종교란 걸 알게 됐죠. 예, そしてそういったことを通して、あ、この人たちにとってはそれらが重要な宗教なんだということに気づいたんで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처럼 아주 강력한 종교와 그 제사장 사제 체계가 없다는 것이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しかし、中国と日本と比べて、そこまで大きな宗教的な体系、または祭祀体系ですね、祭祀体系というのが存在しなかったというのが重要なポイントです。 자, 그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연합 얘기입니다. 연합, 연합과 이제 협력 얘기를 하겠습니다. 連合と協力について話します。 자, 늦게 들어온 후발주자라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적용된 것이 바로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韓国が遅れて出発した後発走者としての 役割というのはですね、ここで顕著に現れるんですね。 자, 중국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まず中国の話をしますね。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807년에 모리슨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1807년에 모리슨이 入ってきてから 만약에 모리슨이 정말로 주도권을 가진 선교사였다 그러면 이후에 중국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영국 기독교가 주도를 해야 될 거예요. もしモリソンが非常に大きな指導的立場を持って中国人に宣教したならば 多分ですね、その後の中国の教会というのは英国聖公会の力が多分強かったでしょう。 근데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でも歴史を見たらそうではありません。 무슨 얘기냐? どういうことか。 중국에는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中国にはヨーロッパにある全ての国。 아메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 아메리카にある全ての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そういった国々。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이제 그런 나라들까지 포함해서. または南アフリカのような国々を含めて。 백인들이 사는 모든 나라에서 다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白人たちが住んでいる全ての国から中国に宣教師を送ったんです。 자, 나라별로 국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国別に国籍は非常に多様ですね。 근데 각 나라들 안에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しかしそれぞれの国に教派がものすごく多かったんです。 교파가 수백 개, 수천 개란 말이죠. 교파가 뭐何百個、数千個だったんです。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でそこの教会、教派から宣教師を派遣したんです。 심지어는 그런 교파 선교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しかしまたですね、そういった教派の宣教師がい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 소위 독립 선교사라고 있죠. 独立宣教師と呼びますね。 교회 관계없이 일종의 선교 단체를 통해서 활동하는 이제 선교사들. 교회와 관계なしに ある宣教団体を通して派遣される人。 소위 이제 이것을 페이스 미션, 믿음 선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それを faith mission, 信仰的な mission と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けど。 대표적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허드슨 테일러ですね。 CIM이라고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이제 만든 분이죠. CIM, China Inland Mission といって 중국 옥지 선교회의 설립자です。 그 선교회가 지금은 OMF입니다. その CIMの発達したのがOMF、菅井先生の所属しているところですね。 자, 이 사람들과 기존 교파 선교사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들이 있어요. で、その教派の宣教師と独立宣教師の間に葛藤がまた生じます。 교파 선교사들은 교회도 세워야 되지만 교파の宣教師たちは教会も建てなきゃいけないし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수단이자 도구로서 학교와 병원도 필요하다. それと同時に人々の心を開くためには学校や病院を設立しなきゃいけないと。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파 선교사들의 입장이었고. それが様々な教派から派遣された宣教師たちの。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교적인 어떤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해안에 있는 큰 도시들에만 정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そういった問題のためにですね、財政的にも何か必要がたくさんありましたし、または外交的にもですね、政府の承認を得ないとそういうことができませんから、主にそういった人々は海岸の海に近い地域に拠点を置きました。 그러니까 선교사 구역과 백인들을 많이 사는 구역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거주하면서 장기적으로 이제 현지 있는 중국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는 거죠. 나는데 선교사들이 사는 구역이, 또 흑인들이 사는 구역이 베드에 고 모게ですね. 중국의 현지의 사람들과 違うような 暮らしを していました. 자,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한 이런 이제 이 믿음 선교 선교사들은 이건 선교다, 선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でもですね, 허드슨 테일러のような 선교사는 これ それは 선교じゃないと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なので 彼らは どこに行ったんですか? 내륙으로 들어갔죠. 나이치, 옥지에 있던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人々のいないところ,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는 곳으로, 문명의 문명화가 されていないところ.
중국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중국인도 같은 옷을 입고 변발을 하고 변발을 하고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중국의 요리를 食べて 진짜 오직 복음만 전하면서 이제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타다 복음의 ために 使えたんです. 자, 각각 두 선교사가 있어요? 예, それぞれ 선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 친할까요? その 선교사들이 親しいでしょうか? 안 친할 겁니다. 예, 仲悪いです. 그래서 이 교파 선교사들은 넌 너무 과격해, 넌 너무 무식해 이렇게 할 때가 할 것이고. 교파から 발견された人たちは, お前はあまりにも無知すぎる、お前はちょっと過激すぎるって言うんですね. 내지 선교사들은 해안가에 있는 선교사들을 향해서 넌 너무 부자야, 너는 진짜 선교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지 있는 人々は, お前たちは金持ちすぎる、お前たちは本当の宣教師じゃ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 자, 이런 갈등을 포함해서, そういった葛藤を含めて, 교파별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この교파の 아이다노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적별 갈등이 되게 심해요. 예, 맞다. 국적인의 아이다데노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마치 시장처럼 돼 버리는 겁니다. 예, 나노데스네. 뭐 ある 의미 시장 마켓노 인나. 그래서 마치 어떤 똑같은 물건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예, 오나지 고 모노 우테르 도코로가 아는 데스케도모. 여기 물건이 똑같은데 더 싸단 말이죠? 예, 고치노 모노와 모토 야스이. 뭐 몇 개 더 끼워 줘요, 보너스로. 예, それでまた ボーナスとして 몇 개가 加えてくれる.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どっちに 行きますか?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예, それを中国の方々は 選択することができる.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곳으로. もっと多くのものをくれるところに.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양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これを何かというと 羊盗み, 羊泥棒. 예, sheep stealing이라고 그러죠. 예, 양도둑질. 예. 한쪽에서 이미 개종을 시켜서 교회인으로 등록을 해 놨는데 다른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준다는 이유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에 その 신도として 등록을 했더니 다른 교회에서 ですね, その 羊たちを 盗んでいく 羊泥棒 ですね. 이게 100년간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それが 중국에 起きた 난장판인 거죠. 전쟁터인 거죠. めちゃくちゃ ですね. 자, 이렇게 해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これで 선교가 できますか? 안 그래도 제국주의의 천병이란 것 때문에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데. 예, 뭐 すでに ですね, 대국주의で もう 嫌になってるのに 지네들끼리 싸운단 말이죠. 맞다. 自分たちの間で争うんですね. 여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해방이 있고 무슨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난노 스쿠이가 있대, 해방이 있대, 노즈미가 있을 でしょうか? 중국에선 기독교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 중국では 기독교가 성장することが できない. 자, 이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란 얘기죠. 예, これが 굉장히 중요한 요점ですね. 자, 한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이제 한국에 入ってきた 선교사들은 100년 동안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년의 아이다니 중국에 오키다 선 대기고도 쓰인 시대 밑에 있습. 이런 식으로 되면 한국도 중국처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고노니 시타라 한국도 중국의 니노마이나 뜻이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가능하면 싸우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노데 카레라바 와타시타치와 사실상 알아서 고토나크 히토츠토나테 야테이코토 결단을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제가 그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각각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죠. 85년에 ですね,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장로파와 메소지스트파から それぞれ 파견されたと 言いました. 근데 굉장히 특이하고 이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같은 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 すごく 不思, あの、特異な 것은 뭔가 というと, 同じ 국에 その 入ってきたと ですね. 1885년 4월 1일 부활절에 같이 들어옵니다. 예, 同じ 日に こう 入ってくるんです. 1885년. 하나는 감리교 선교사고 하나는 장로교 선교사인데. 예, 一方は 메소지스트, 一方は 장로파ですけども.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一緒に 入ってきたんですね.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 동네에. 예, 선교사가 1人も いない ところに. 이 사람들은 교파를 초월해서 동지가 된 상태입니다. 카레라바 교파를 超えて 동지となった.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만약에 지금 여기 홍콩이 이제 지금 메인랜드 차이나다 중국 본토다. 네. 저기 이제 중국 본토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아, 뭐 상하이나 북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중국 본토다도. 아직 개방이 안 된 이전 상태 생각해 보세요. 맞다. 개방されて 이나 이전의 바이다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근데 기독교인이 아직 하나도 공식적으로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기독교가 아직 공식화されていない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예, 저는 한국인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우리 서로 잘 몰랐단 말이죠. 오타가니 요구 知りませんでした. 근데 같은 배를 타고 중국에 왔어요. 네, 同じ 船에 乗って 중국에 来ました. 우리가 형제가 될까요, 원수가 될까요? 私たちは兄弟となりますか、それとも敵となりますか? 형제가 되겠죠.
교회 되는 거예요. 왜? 함께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도모니 이기 누가나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복음을 이제 확장시켜야 되니까. 도모니 복음을 확대させなければ 이기니까. 그게 언더우드 아벤젤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게 언더우드도 아벤젤러의 間에 起きたことです.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이제 교파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소래 이곤이ですね. 이런나 교파의 선교사들이 하이. 장로교 선교사 선교부가 이제 캐나다, 미국, 호주까지 해서 이제 네 개가 들어오고. 예, 캐나다야, 마타 아메리카야. 오스트레일리아의 초로파가 됐네. 맡아 기다리도록 하시되. 네, 감리교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북과 남 이렇게 두 군데로 들어와요. 예, 대마타 에 아레스네. 메소지스토. 기타 메소지스토의 교파가 入ってきます. 근데 이제 각각 국적이 다르잖아요. 네, 소레소레 국적이가 違いますね. 교파가 다르죠. 그죠? 교파도 違いますね.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어떤 그 차이가 뭐냐면요. 네, 뭐 1つ 중요한 차이가 何かというと 미국에서는 북쪽에서 오는 사람과 남쪽에서 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아메리카ではですね、北から来る人と南から来る人がものすごく違うってことです。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当時の 아메리카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때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뭐죠? 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전쟁은 뭔ですか? 남북 전쟁. 예, 남북 전쟁입니다. 남북 전쟁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何のために 起きましたか? 노예제 문제 때문에 일어났죠. 그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제의 문제 때문에.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유지하자. 예, 미나미노토와 노예제를 유지시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폐지하자. 예, 기타노토와 노예제를 폐지시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전쟁은 1861년에 일어납니다. 전쟁은 1861년에 일어납니다. 4년 동안 전쟁에서 전쟁이 끝나거든요. 4년간 야때 끝나ますね. 근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파였던 침례교와 장로교와 감리 그러니까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가 남과 북으로 분열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 소시테 아메리카의 가장 큰 바프테스트와 메소지스트와 초로파가 분열될 때가 이츠가 고존지ですか? 1830년대. 예, 1830년대です. 전쟁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이미 교회는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예, 전쟁이 일어나기 30년 전에 すでに 교파와 분열していました. 그러니까 똑같은 신학적인 문제로 예, 同じように 신학적인 문제として 노예는 성경이 허용한다 이것이 남쪽이었고 노예제와 성서가 교용している 그게 남의 입장입니다. 노예가 있으면 안 된다 누구나 평등하니까 이게 북쪽 입장이었단 말이죠. 노예가 있다면 안 된다 그게 폐지されるべ 것이다 이 입장이 기타였다. 근데 이게 신학을 따라 갈라져요. 그게 신학을 또 통해서 갈라져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남과 북으로 30년 동안 갈라진 상태에서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교회는 이미 남과 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다는 얘기죠. 전쟁에서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 국가가 두 개로 갈라졌다. 근데 먼저 갈라진 게 뭐라고요? 최초에 갈라진 건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 기독교 신앙이 오히려 나라의 분열에 기여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리스도 교회가 오히려 국가를 분열하는데 공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질 않았어요. 남과 북은 일치되지 않았다. 땅은 하나가 돼 있습니다. 국도와 일치してますけども. 이 사람들의 적대감은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보다 더 적대적이에요. 서로 서로가. 彼らの お互いに対する 敵対心は 일본, 한국, また 일본, 중국に対する その 敵対心よりも もっともっと大きなものでした.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それを 私たちは どのように 見るべきでしょうか? 예를 들면 전쟁은 4년 동안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例えばですね, 전쟁 4년 했다고 言いましたね. 나라가 하나가 됐어요. 국가가 1つ になりました. 근데 그때 분열된 교회는 しかし, その時分裂した教会は그 뒤에 100년 뒤에 처음으로 감리교가 하나가 됩니다. その 100년 後に ですね, 初めて メソジスト派が 예, 잠깐 감리교. 1938년에 하나가 돼요. 1938년. 1938년에 その 메소지스트의 교회가 됩니다. 장로교는 1983년에 하나가 됩니다. 네, 1983년에 今度は 長老派が 1つ となります. 침례교는 바프테스트와 언제 하나 됐을까요? 이츠 1つ になったでしょうか? 아직 하나 안 됐어요. 예, 마다 1つ になれてないんですね.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どういう 의미でしょうか? 미국에서 남과 북의 관계는 아메리카노 미나미토 키타노 문제와 오늘 한국과 북한 관계보다 더 심하단 말이죠. 今日のですね, 北朝鮮と この南の 한국의 間の 관계よりも もっともっと大きいものだってことです. 자, 전쟁이 1860년대 끝났거든요. 戦争は 1860년代に 終わったんですね.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30년 뒤입니다. 네,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온 것이 30년 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아직 여전히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네, 彼らはですね, 이마다니 ですね, 오타가이니 간섭시하와나이 소이타 관계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そういった人たちが 한국에 来て
一致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사람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예, 彼らは やっぱり一致できないんですね. 중국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고 일본에서 하나 되지 못했어요. 중국でも 日本でも 彼らは 一致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근데 특이하게도 でも 不思議なことに 한국에서는 하나가 됐습니다. 한국ではですね 一つになったんですね. 이 사람들은 한국에 미국 북장로교와 미국 남장로교를 세우지 않았어요. 예, 彼らは 한국において 北長老派また南長老派というふうに分けて建てなかったんです。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를 세우지 않았어요. 뭐 아메리카 長老派 または 뉴지 호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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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老派として 別々に建てなかったんですね. 단 하나의 장로교를 세웁니다. 단 하나의 長老派を建てたんです. 한국 장로교 한국 長老会です. 감리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소지스트도 마찬가지ですね. 미국 남감리교의 한국 지부, 미국 북감리교의 한국 지부를 세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메리카 미남 메소지스트의 지부, 데 기타 아메리카 기타 메소지스트의 한국 지부, そういうふうに分けなかったんです. 단 하나의 한국 감리교를 세웁니다. ただ一つの 한국 메소지스트파を建てたんです. 자,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이제 지도가 뭐냐면요. 근데 この 지도가 見せるのは 何かと言いますと, 각 선교사들이 싸우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예, 오타가이니 선교사들이가 争わないというふうに決定したんです. 그래서 선교 구역들을 이제 한국 땅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네, 선교 구역을 このように 한국의 지역을 ですね 分けます. 어쨌든 각각의 특별한 재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으니까 예, 오타가이니 특별한 その 才能だったりとか または 培ってきた 財産이 あるから 각 지역에서 선교를 하자. 예, 각 지역에서 선교しようと.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하는 활동에 간섭하거나 그들의 양을 뺏어오지 말자. 네, 다른 지역에서 선교している 人々を 妨害したりとか, そこの 羊を 盗んだりしないようにしよう. 심지어는 원래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요. 부산에. 例えば 부산의 場合はですね. 이 지도에 의하면 지금 이 지역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소속이 돼 있거든요. 예, この 地図によりますと, 오스트레일리아의 장로회가 そこを 担当しています. 근데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장로교회가 여기서 활동하기 이전 여기서는 미국 장로교인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었어요. 本当は彼らがですね 선교する前は 아메리카의 장로회가 そこで 선교していました.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호주한테 넘겨준 거란 말이죠. 네, それから後でですね 오스트레일리아의 장로회에 譲ったんです. 그럼 그 이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개종시킨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자, その前に 아메리카의 장로회가 回収させた 人々は どうなるんですか? 대륙으로 올라가든지 예, 대륙에 아가っていくか? 이 교회는 우리 미국 장로교 거니까 호주는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예, 맞다. これは私たち長老会のものだから、触るな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もおかしくないですね. 근데 이 협약에 의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 こういったところで何をしたかというと 호주인들한테 다 넘겨 줍니다. 예, オーストラリアの彼らに全部こう譲るんですね. 자, 협력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協力を したんです. 그리고 나서 1907년이 되면 そして 1907年になって 선교사들은 일단 후방으로 물러나고 선교사들은 일단 交代してですね 한국인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목사들이 탄생을 하게 되면서 한국人の一番最初の牧師たちが誕生して 첫 번째 한국 장로교회 형성이 됩니다. 初めての 한국 장로교회가 誕生します. 여기서 세워진 교회는 미국 장로교회가 아니고 호주 장로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ここで 建てられた 교회というのは 아메리카 장로교회でもなく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회でもありません. 한국 장로교입니다. 한국 장로교회ですね.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これが重要な ポイントです.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 一つになることを 願った.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次ですね. 이제 중요한 비슷한 거 이건 기독교와 민족주의건 아까 제국주의랑 비슷한 얘기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예, これは先ほどの 대국주의と 似てるので 飛ばしますね. 자, 그다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次です. 자, 부흥입니다. 리바이벌です. 자,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これがですね, 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言っても 과언ではない 아니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일본에서는 우리가 소위 이제 신앙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회심하는 그런 부흥이 일본에는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日本ではですね、本当にこう大規模な、本当にものすごいたくさんの人が一気に改心したという出来事は、歴史上あんまり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렇죠. 예. 어떤 규모가 크지가 않고 이게 파급력이 전국적이진 않죠. 예. 규모가 そこまで大きくなく, またその波及がですね、全国的ではなかったですね. 중국에는 부흥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中国ではリバイバルがありました. 근데 중국에서의 부흥은 굉장히 국지적이었어요. 근데 중국에서의 리바이벌은 굉장히 局地的でした. 중국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딱 두 지역이 있는데 하나가 만주고 하나가 이제 샨둥 지역입니다. 중국에서 리바이벌이 일어났던 두 지역이 만주와 산토쇼입니다.
ったんですね。기간인데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でも期間はとても短かったです。그다음에그것이이제규모그게전국적으로확장되질않았어요で、それは全国的に発展できなかったんです。그상대적으로좀약했다고할수있겠죠相対的に非常に弱いものだったと言えますね。で、한국은물론이제좀작은나라라서그럴수도있는데。まあ韓国はまあ小さい国だからそうだとも言えますけども。한국에서일어난부흥은전국적이었습니다。韓国で起こったリバイバルは全国的なものでした。1907년대부흥을우리가굉장히이제강조를많이하는데。1907年の大リバイバルを強調するんですけども。그것이이제좀조론반적으로이제역사적으로일어났던이제전세계적인그부흥의역사와이제맥을같이할만큼아주큰부흥이었습니다그것은ですね、もう地球上の全世界の大リバイバルの歴史に肩を並べるほど本当に大きな大きなリバイバルだったんです。で、그부흥이1년짜리가아니라아니었다는것이중요합니다。で、そのリバイバルがですね、1年で終わってしまったものではないんだということが重要ですね。약7년정도이어진부흥이었고요。約7年間引き続いたリバイバルでした。물론그7년안에이제이런저런이제업앤다운이있어요。まあもちろんこの7年の間にはアップダウンもありましたけども。그럼에도불구하고이때에7년동안이제굉장히이제오랫동안지속되고영향을끼친것이한국교회전체에엄청난이제성장에기여를합니다예それにもかかわらずこの7年間の長い期間そのリバイバルを維持してきたというのが韓国教会の成長に非常に大きな貢献をしました자그다음에이제하나더이제넘어가서요예자次に자립자치자전의원리입니다自治自立自伝の原則です자우리가이걸주로삼자원리라고얘기를하죠예これをですね私は主に三次の原理と言います자삼자원리는여러분들의지금중국에서많이듣는얘기죠三次の原理は中国でよく聞きますよね중국에서삼자가뭐예요중국での三次は何ですか중국에서지금삼자중국での三次어쨌든그냥세계비슷한세계죠그죠내용은또같잖아요이즈레니스테모오나지요나나요ですよね그죠근데그삼자와이삼자가조금다르죠でもその中国の三次とこの三次はちょっと약간違いませんか지금이제중국에서얘기하는그삼자는이제중국주전국중국정부주도이고외국세력으로부터이제벗어나자이런얘기가되는거죠중국での三次というのは政府が主導するっていう意味で外国の勢力を排除しようという意味で특히이제특정당과이제연결돼있는그런구도가있고예なのでそういったまあ関わりがありますよね여러분뭐중에일부는이제엄청나게싫어하는사람도있고뭐꽤연결돼있는사람도있고여러사람이있을것같아요まあ皆さんの中にはもうそれを非常にまあ嫌だと思ってる人もいるでしょうしまあそれとちょっと関わってる人もいると思いますけども자근데이제19세기당시에이제삼자는뭐냐면요19세기当時のこの三次は何かと言いますと기본적으로모든현지에있는교회는基本的にすべての現地にある教会は선교사가영원히그교회를주도하고이끌어갈수가없어요예선교사가永久にその教会を導いていくことができない때가되면선교사는빠져나와서현지에있는사람들이스스로이교회를운영할수있도록손을놓아주어야되는거죠예時が来ればある程度教会が成長すれば宣教師たちは退かなきゃいけなくてその民族の人々が自分たちで教会を導いていくように手放すということです그래서궁극적으로한국교회는한국인들의교회가되는것이고중국교회는중국인들의교회가되는것이고일본교회는일본인들의교회가되는것이지선교사들의교회가되면안된다는것이이제이삼자의원칙입니다네それによって結局は韓国人の教会が韓国の教会は韓国人による教会なり中国の教会は中国人による教会なり日本の教会は日本人による教会となるのであって絶対にそれらの教会は宣教師たちによって建てられるものではないというのがこの三次の原則です자이게무슨얘기인지이해가되시죠どういう意味かご存分かりますよね자근데이삼자가중에서자치자립자전중에서세가지중에서제일먼저가능한게뭘까요자この自治自立自伝の中で一番最初に可能なのは何でしょうか다이거는이제다스리는거리더가탄생하는거예오사메ること리더가탄생하는거세워지는거그러니까재정적으로독립하는거これは財政的に自立する自立ですね이거는이제스스로복음을전하는거自伝というのは自ら福音を伝えること세가지중에서제일먼저가능한게뭘까요3つの中で一番最初に可能なのは何ですか자지세번째거죠3つ目自伝자전입니다自伝なんです자이게무슨얘기냐면이런거예요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선교사들이와서뭐여러분여기선교사들많이계시지만예まあ宣教師たちが来て선교사들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일단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선교사들이 来て 일반 사회적인 일은 와, 토니가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왜? 선교사는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ぜかというと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제 장벽이 있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장벽이 있고 거부감이 있습니다. 또 교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데 최초의 한 사람을 전도すれ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국 선교사들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은 모하야 그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죠? 예, 그 여러분이 누군가 한 사람에게 전도했으면 그 사람이 주변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죠? 네, 또 그 사람이 전도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것이 이제 복음의 수용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자전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예, 결국은 복음에 대한 중요도가 높은 지역では 지전というのが 굉장히 빠르게 進みます.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물론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예, 물론 한국에도 同じ ことが 言えるんですけども, 물론 선교사가 大きな 역할을 果たしました. 한국 교회의 성장의 주역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의 성장의 일반의 주력은 한국인입니다.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자기의 가족과 심지어는 산골짜기 높은 곳까지 찾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주로 여자들. 복음을 受け入れて ですね, 네, 자신의 가족이 복음을 전해, 어느 때가 ですね, 뭐 산을 越え, 谷を 越えて, 자신의 その 친척이나 友人たちに 訪れて, そして 복음을 전해다 여성たちが 주력でした. 이걸 영어로는 바이블 위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그걸 영어では 바이블 위민, 바이블 워먼. 아, 바이블 워먼. 예. 성서. 한국말로는 이제 전도 부인. 성서의 여성. 전도 부인 이렇게 이제 씁니다. 전도 부인이라고 해요. 한국 교회의 신자 거의 70~80% 이상을 전도한 사람들은 이 전도 부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예, 네, 한국에 전도자 사람의 70~80%가 이 전도 부인이요를 ものだと 생각해도 いいですね. 자, 이제 자전이 이렇게 하니까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 단계에서. 예, 나로데 この 지덴によって 예, 일반 최초에 ですね, 그것이 가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있고 그다음에 또 공부를 좀 했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가 세워지겠죠. 네, その中で 복음을 受け入れて または学びを もっとした人の中で 지도자가 生まれます.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네, 소리가 난이 나는ですか? 자치가 되는 거죠. 지치도 나ります. 자, 먼저 자전이 되고 자전이 되면 소스레바? 그다음에 자치가 되겠죠. 그죠? 지치 나ります. 자, 맨 마지막이라는 게 뭐냐? 자립입니다. 네, 사회고가 지리츠 ですね. 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오카네와 히조니 중요한 문제です. 가난한 상황에서 자립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마다시 상황の中で 자립을 するのは 굉장히 難しい ことです. 근데 이것을 그냥 계속 그만 가만히 놔두면 しかし これを ですね, ずっと そのままに しておけば 비록 자치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토에 지치마데 できたとしても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선교사에 종속된 교회로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ですね, その教会というのは 선교사에 従属した 교회としか 나り得ません. 어떤 시점이 되면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스스로 독립하고 선교사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예, 아르 지텐から ですね, その教会が 財政的に 경제적으로 자립して 선교사から 선교사たちの 도움을 얻지 않게 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예, そうしなければ 자신たちの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맞죠? そう ですね. 자, 근데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고래의 ために ですね,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존 네비우스라는 선교사였어요. 예, 존 네비우스 선교사という.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는데. 예, この人は 아메리카 장로교회의 선교사입니다. 이제 중국의 산둥 지방, 산둥 반도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중국의 산둥성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중국의 선교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사키의 중국의 선교사들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세요. 교파별로 싸우고 교파별로 싸웠대. 국적별로 싸우고 국적별로 싸우고 선교 정책별로 싸운다는 얘기 했죠. 그죠? 선교 정책에서도 싸웠습니다. 자, 이분의 입장에서 산둥에서 선교를 하면서 예, 이 친구가 중국의 산둥성에 선교하시다가 반드시 삼자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반드시 이 삼자가 나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교회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자립을 해야 돼. 재정적인 자립을 해야 되는데. 네, 결국 교회가 잔토시테 성장할 때면이와 이 마지막의 자립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자기 목회자를 자기 목사, 각 교회 목사를 외국 선교사들이 돈을 주면 안 되고
현지인들이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ためにはその教会の指導者たち、牧師たちをですね、宣教師たちが助けるんじゃなくて、その教会の信徒たちがその指導者たちのま生活的なものも全部あのカバーし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たんです。교회가아무리어려워도그게상관없어요。그게문제가아니라는얘기예요。教会がいくら貧しくてもそれは関係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자그래서이사람어떻게했느냐현지에있는교회는무조건현지의지도자는현지교회가먹여살려야되기때문에이사람들이이제11조나교회헌금을해가지고이제목사들한테주도록한거예요예なので教会は自立しなければいけないからその教会の牧師はですね現地の信徒たちがまあその経済的なものを全部支援してですね満た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ふうに예를들어서그래서이제레비우스의교회에서는그현지에있는그중국지도자에게한달에100달러를주기로결정을했다고생각해봅시다예例えばですね中国の場合は宣教師がその現地の牧師に対して1ヶ月に100ドルぐらい支給するというふうにします。그100달러가현지에있는그신자들이그가난한신자들이정말가난한신자들인데모으고모아가지고이제드린거죠사례로예なので貧しい中でも本当に信者たちがたくさん一生懸命集めてできたお金ですね100ドル。근데이지역에서이제네비우스가선교하던옆동네가다릅니다でネビウスが宣教していたその地域の隣町はちょっと違ったんです。옆동네는다른선교사활동을하고있단말이죠예隣の地域では他の宣教師が活動していたんです。이사람이볼때는야이교회는아직너무가난하니까이교회지역교회목회자의돈을우리가줘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거죠でその隣町ではですね宣教師たちがこの人たちはとっても貧しくて大変だからこの指導者たちは私たちが助けなきゃいけないなと思ったんです。그래가지고그사람들한테200달러를주기로했다고생각해보세요で、その、あの、指導者にですね、1ヶ月に200ドルをあげるとします。じゃあ、여기는100달러를받는데、じゃあ、ここでは100ドルをあげるのに、바로옆동네에서200달러를받아요。隣町では200ドルをもらっています。이사람은굉장히순수하게이제복음을위해서헌신하고자하는마음이있긴있어요。こちらの人はですね、純粋な思いで福音のために使いようとする心はあります。근데너무힘들어。でも、とても辛い。집을갔어요？家に帰りました。먹을게별로없어요？예食べるものもありません애들이막그눈물을흘리면서밥달라그럽니다네子供たちもわんわん泣いてご飯ちょうだいって言います아내가옆에서이제바가지를긁기시작해요네また妻がですね小言を言いますね그다음날잠적하고없는거죠예次にですねあの예 어디로갔을까요どこに行くでしょうか200달러로간거죠200ドルの方に行くんです자이게중국에서일어난일입니다これが中国で実際に起きたことですね통일이안된단말이죠정책이統一が政策が統一できない그래서이것이사실상네비우스는이정책을시행을하지만결국동네에서실패합니다なのでネビウスはですねこの政策を中国でしましたけどもでも結局失敗してしまいました자네비우스가한30년정도를이제중국에서활동을했어요네비우스は30년간중국で活動しました65세정도가돼가지고은퇴할때가됐습니다네65歳になって引退する時になりました네은퇴할때가됐을때한국에서이제선교가시작이됐습니다引退する時に韓国での宣教を始めました그때한국에있는선교사들이네비우스에대한소문을들었습니다예で韓国にいた宣教師たちはネビウスについての噂を聞きました자같은장로교선교사고아同じ長老会の牧師だと굉장히이제베테랑선교사로서이제굉장히많은이제교훈을줄수있는분이다라고생각을한겁니다でもすごいベテランの宣教師で아私たちにいろんな教訓を与えてくれるだろうな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더군다가이제중국에서그한국이랑가장가까운중국이산둥이거든요바다만건너면바로돼요あの韓国に一番近い中国の地域がこの山東地方なんですね。그리고이제문화적으로한국이랑제일비슷한지역이산둥반도입니다。で文化的に韓国と一番近い地域が山東です。그러니까여기서일어난일이한국에도이제적용할수있다고생각을한거예요。なのでここ山東で起きたことが韓国でも多分適用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たんですね。그래서이제이분한테부탁을하는거죠。でその人にお願いするんですね。중국으로이제한국이제미국으로이제귀국하기전에우리한테와서우리한테우리좀가르쳐주시라고한겁니다。예あなたがアメリカに帰る前に私たちにあなたの政策を教えてくださいって言うんです。그래서이제이분이와서한국에서3주동안교육을합니다네네비우스와한국에来て3주간現地の宣教師たちにあの教育をします자기가정한원칙들이뭔지를다설명을하고自分が定めた原則をまず説明して경험을다이야기를하고自分の経験を話して자기가실패한것들그다음에성공한것들을다겸손하게다이야기를합니다네失敗したこと成功したことを本当に謙遜な思いで説明しました그렇게해서한국에서는공식적으로네비우스의선교정책을한국장로교회의원칙으로정합니다네그결과ですね한국의장로회では네비우스政策といわれる政策を公式的に採択しました우리는특정시간이지나고나면우리의교회는우리스스로책임진다
私たちは特定の時間が過ぎれば自分たちの教会は自分たちで責任を持つん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 우리 당시 한국은 중국보다 더 가난했거든요. 当時中国はですね韓国よりももっと貧しかったんですね。 그럼 중국에서는 실패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じゃあなんで中国で失敗したのにそれが韓国で成功し得るのか。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成功したでしょうかしなかったでしょうか。 성공했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겠죠 지금. 네, 뭐 성공したからここにいますよね. 네, 성공했습니다. 성공しました. 왜 그랬느냐? なぜか.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한국의 굉장히 성장이 빨랐기 때문에 교인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이 중요하죠. 네, まず一つ重要なのは 한국 교회가ですね 굉장히 速く成長したので, 뭐 신도의 数가 굉장히 多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교인 신자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이제 헌금하는 액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자가 多くなったから 献金の額も それほど 膨れ上がりますね. 그러니까 신자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신자가 이くら 貧しくても 숫자가 많으면 수지가 多ければ 그래도 괜찮습니다. でも 마 大丈夫でしょう.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죠. それが韓国のことですね. 이런 그럼 사례들이 이제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목사들을 도왔는지. 자, どのようにして 彼らが 목사를 고 지원했다는가, 支えていったのか. 신자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신자의 中には 貧しい人もいれば 富んでいる人もいます. 초기 기독교인은 대부분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초기의 기독교 신자들은 굉장히 貧しかったんですね.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뭐 정말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다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まあほとんどの人々が1日食べる分さえも本当に稼げるか稼げないかぐらいだったので、そこから献金を捧げるってことは非常に難しかったんですね。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헌금을 내느냐? じゃあこの人たちはどのようにして献金したんでしょう? 이게 이제 한국 교회 굉장히 중요한 전통으로 굳어진 게 있는데. 한국 교회では 伝統的にですね、もう固まっている一つ重要なものがあるんですけども。 아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데 지금 知ってる方はちょっと今うなずいてるんですけども、何でしょうか?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예. 쌀, 성미, 고메. 성미라고 혹시 중국이나 일본에서 그런 전통이 있나요? 성미가 holy rice. 아, 세마이가 거룩한 쌀. 세마이. 자,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예, 昔の 韓国人たちはお金が本当なかったです. 어쨌든 간에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でも食べ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ですね. 그게 쌀이든 뭐 보리든 뭐 이제 뭐 조든 겨든 뭐든지 간에 뭐 오코메であれ, 오무기であれ, または もう他の穀物であれ. 밥을 먹기 쌀을 밥하기 전에 일부를 조금씩 떠가지고 이것을 목사님용으로 이제 목사님께 드릴 걸로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예, 나로데 지분たちが お米を炊く前にですね 牧師先生のために少しだけ取っといてこれを牧師先生にあげるというふうに取っとくんですね. 일주일 단위로 그것을 모아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드리는 겁니다. でそれをこう1週間分こう集めてで教会に行って先生に渡すんです. 그러니까 돈은 못 드려도 먹고는 살게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나로데 오카네와 사시아게라레나쿠테모 타베라레레 분다케와 사시아게르쿠토데. 근데 그게 한국 교회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어요. 고래가ですね 한국 교회의 굉장히 고古い 전통なんですね. 심지어 80년대 1980년대까지도 제가 자랄 어렸을 때 자랄 때에도 우리 교회 성미 제도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제가 고도모노 토키마데모 소노 세도가 아탄데스. 저희 어머니가 매 밥 먹을 때마다 숟갈 한 숟가락 이렇게 떠가지고 목사님 드릴 쌀을 만들었어요. 私のお母さんがですね食事する前に牧先生のためにですねスプーンこう一杯分のお米をこうやって取っといたんです. 그러니까 교인들은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인들이 준 쌀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나로데 목시というのは 신도たちが 그레를 소노 오코메니요테 생활했다. 물론 이제 8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한국이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런 제도가 사라졌어요. 네, 물론 80년대 이후와ですね 경제적으로 한국이 발전してきたのでそういった制度はなくなりました. 근데 그 전통이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온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전통은 どっから来たかというとここから来てるんですね. 그래서 이때부터 이미 1800년대 후반, 그러니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부터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을 교인들이 자기가 직접 교회를 짓습니다. 18세기 후반から 19세기 초반にかけて 한국 교회はですね自らの教会を自らでこう自立していこうとする姿があったんです. 외국으로 외국의 자본을 최소한으로만 받고 아예 안 받거나 최소한으로만 받고 외국의 지원을 全く 受けない, 혹은 少しだけ 受ける だけにとどめて 모든 교인들이 와서 교회를 직접 짓는단 말이죠. 全ての 신도たちが 集まって 協力して 교회를 建てていく. 그러니까 성미란 이름과 비슷하게 날 연보라는 이제 개념이 있으니까 day offering이라고.
でそのまあ精米するんですよ。精米献金に似たようにですね、あのそのなあのデイオファーですか。ね、え、ハルル드린다、ハルル헌금으로드린다는얘기。その一日をこう献金として捧げる、その分をってことですか。じゃ이게무슨얘기냐면、돈을드릴수없는사람。お金を捧げられない人。심지어는쌀을드릴수없을만큼가난한사람들이있겠죠。またはですね、さらにはお米さえもあげられない人がいますよね。그럼그사람들은뭘하느냐。じゃあその人たちはどうするんでしょうか。하루를드리는거죠。一日のその日を捧げるんですね。교회와서청소하고。教会に来て掃除して。교회무너진곳을보수하고。教会のちょっと建物の화장실을새로짓고。血管を舗装して。トイレ掃除して。그다음에일하는사람들밥해주고。また働いてる人たちのためにご飯を作って。이게한국교회초기전통이었습니다。それがこう一日をですね捧げるっていう韓国教会の伝統です。ネビウス전통이한국화된거죠。なのでネビウス政策が韓国化されたんですね。하여간이런식으로해서한국교회가굉장히빠른식으로자전자치자립을이뤄냈죠。なのでこのようにして急速度で韓国は自伝自治自立を成し遂げました。그래서선교한15년정도가지난이후에선교시약15년ぐらい経った時に우리는처음으로한국교회에이제7명의목사가탄생을하게됩니다。初めて韓国教会で7名の牧師が誕生しました。이때부터한국교회는사실상재정적으로는이제여전히어려워서학교나병원은여전히선교사들이다주도를하지만まだこの時はですね自立まで経済的な自立までには至って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어쨌든교회를얘기를할때는교회교회병원이나학교는まだ宣教師の支援を受けるとしても、교회においては교회의중심은더이상선교사가아닌것이된거죠。교회의중심というのはそれ以上ですね宣教師が中心ではなくなったと言います。이후부터한국교회는어쨌든독립교회가됩니다。その以降ですね、韓国教会というのは独立した教会として成長していきます。그게한국게중국과일본과많이다른점이죠。それが韓国と中国と日本の異なる部分です。자지금까지제가이제8가지정도얘기를했는데요。今まで8つのことを皆さんにお話ししました。이8가지이유중에그어떤이유도굉장히이런저런이제설명할수있는타당한이유라고얘기할수있겠죠。この8つの原因はですね、どれをとってもですね、本当に皆さんに説明することのできる妥当な理由だと言います。이8가지가복합적으로작용을해서この8つがですね、本当に複合的に複雑に絡み合って、그리고이제항상우리가생각해야될것은뭐냐면이모든일이다기본적으로역사적인어떤상황속에서일어났다는거죠。でここで私たちが考えるべきことは、これらのことはですね、歴史上のある状況を通して起こったことだということです。교회는그냥천상에서존재로서그냥뚝떨어지는게아니란말이죠。教会はもう上にあった天井にあったものが落ちてきたものではありません。우리가살아가는모든삶에모든정치경제역사문화이모든것들이다한꺼번에작용을합니다。私たちのこの教会というのは政治や経済や文化そういったものを本当にすべてひっくるめてそれらが作用して生まれたものですね。그런상황속에서한국교회가성장할수있는기반이마련이돼있다고돼있었다고얘기할수있습니다。そのような状況を通して韓国の教会の基盤が立て上げられていたと言えます。그러나이제최종적으로이제마지막으로이제말씀을드리면요。最終的に一つだけお話しますと。그러나이모든우리한국교회가성장한중요한요인들을얘기할때この韓国教会が成長した重要な要因を考えるときに가장중요한요인은一番重要な原因は우리가후발주자였다는사실韓国の方々が後発走者だったってこと。결국중국과일본에서일어난그모든일이우리에게굉장히중요한교훈이되었다는사실이중요합니다。結局中国そしてまた日本で起こった出来事というのが韓国の人々にとって大きな教訓を与えたんだということ。말하자면여러분의교회가없었다면言い換えれば日本と中国皆さんの教会がなかったならば、중국과일본의기독교가없었다면日本と中国のキリスト教がなかったならば、여러분의헌신심지어는여러분의실패여러분의기도가없었다면皆さんの失敗また皆さんの献身そして祈りがなかったならば、한국교회는성장할수가능성이없었다고할수있습니다。韓国教会は成長する可能性がなかっ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그래서오늘우리가이제우리가셋이하나가되자라는이야기를하면서이제이렇게모여있는데私たちはこの3つが1つになろうという目的を持って集まっていますけども、셋이하나가되는것이7년전에시작된게아니라는얘기를하고싶습니다。3つの国が1つになろうという動きは決して7年前から始まったものではないんだということを覚えてほしいです。이한국교회는시작부터중국기독교와일본기독교의유산을통해서
탄생하고 성장했습니다. 私たち 한국 그리스도 교회와 일본과 중국의 それぞれ 이상을 토대として 立て上げられたんだ ということです. 그리고 이것은 상호 네트워크이고 상호 배우고 상호 나누는 그런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それは相互の ネットワークであり, また相互にお互いに学び合い、お互いにこう交流する中でできたことであります. 이 네트워크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そのネットワークは今もなお持続しています. 여러분 모두가 이런 모든 과정에서 서로 서로를 돕고 서로 서로의 기독교를 성장시키는데 작은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このような家庭の中で皆さんがお互いの成長のために助け合い、お互いに益を与えるためにですね、小さな道具として用いられますことを心から願います。じゃあ、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